엄마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 아닌데 명호가 오해하고 있다고. 어쩜 이리 더 어리석었을까요? 아, 나 눈물 날 것 같아.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스팀의 신작 텍스트 퍼즐 추리 게임 미지의 사건은 끝내야 하니까입니다.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합시다. 허! 애가 사라졌어. 오늘은 좀 특별하게 캠을 켜고 진행을 해볼게요. 재밌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어요. 근데 텍스트라서 열심히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 저는 해파리예요. 돌이켜보면 70년 넘는 세월 위를 방향도 없이 물결 따라 떠다녔을 뿐이었어요. 살면서 마주쳤던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 없는 독침을 의도 없이 쏘아댔죠. 의도는 있지 않았을까? 보이나요? 제가 안으려 했던 이들에게는 상처만 남았네요. 제가 머물렀던 공간에는 이제 폐허만 남았군요. 그래서 저는 세상을 부유하는 한 마리 해파리에 불과해요. 한때 경찰이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도 이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네요. 저기 자식을 잃고 주저앉은 가족들 좀 보세요. 제가 단 한 번이라도 저 검붉은 눈물을 닦아준 적이 있었나요? 경찰서는 슬픔과 고통이 직조된 공간이에요. 저는 왜 굳이 그곳에 들어갔을까요? 왜 굳이 저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어쩌면 그저 제 이기심이었을 테죠. 부착할 곳이 필요했을 뿐이었어요. 이제 그만 멈춰야겠어요. 이후에만 남은 방황을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제가 처음으로 내리는 이 세상의 이로운 결정이겠군요. 그동안 모든 분들께 미안했습니다. 부디. 뭐 사형수의 말이야? 할머니! 응? 전경 할머니! 전경. 누구죠? 막 그렇게 늙어 보이진 않는데. 서원이의 망령. 뭐야, 귀신이 경찰복 입고 있어. 그 아이 기억나지 않아요? 서원이요. 서원이 실종 사건을 말하는군요. 네, 할머니 맞아요. 할머니가 찾아준 그 아이 지금 어떻게 성장했는지 알고 있나요? 서원이 가족이 되찾은 일상에서 할머니는 폐허가 보이나요? 의사가 말하기를 내 머릿속은 마치 색인을 잃어버린 오래된 도서관과 같다더군요. 미안합니다만 난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경찰 옷을 입고 있는 걸 보니 서원이의 망령은 아니겠죠. 어쩌면 잊혀진 죄를 이렇게 다시 들추려는 걸 보면 당신은 내게 주어진 심판이로군요. 심판자. 명칭이 바뀌네. 심판이라기보단 알려주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심판하는 아가씨, 이미 알고 있겠죠. 나는 서원이를 찾아주지 못했어요. 서원이 부친 최동건 씨의 바람대로 그 사건, 미제 사건으로 남았거든요. 부친이 미제 사건으로 남기를 바랬대요. 서원이 모친을 피해서. 서원이 아버지, 그럴 순 없습니다. 미제 사건이라니요. 서원이의 아버지 최동건. 서원이에 대한 실종 신고가 공식적으로 접수되어 있다는 거죠. 서원이가 그러니까 실종 아동으로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는 건 맞죠? 그럼 됐습니다. 그걸로 됐어요. 형사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서원이요 찾지 마세요. 서원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더 이상 묻지 말아주세요. 어딘가 서원이 엄마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서원이가 그저 살아만 있을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서원이는 여느 때처럼 놀이터에 나가 놀다가 어딘가로 사라진 겁니다. 그게 답니다. 목격자도 용의자도 없는 완벽한 실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앞으로도 영원히 미제 사건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무릎 꿇고 부탁드려요. 제발. 서원이 엄마가 가정폭력을 저질렀나? 이렇게 기억하고 있군요. 실종 수사팀장에서 퇴직하기 전 마지막으로 접수한 사건이었어요.
최동건 씨가 저렇게 말해주었을 때 안도하는 내 표정을 봐요. 저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종결할 핑곗거리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형식적인 커브 속에 꾹꾹 눌러 담았지만 금방이라도 비어져 내려 나오려 했던 내 비겁함을요. 할머니, 역사는 불충분한 기억이 불완전한 문서를 만나는 지점에서 빚어지는 확신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죠? 할머니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서원이 실종 사건의 처음과 마지막을 기억할 수 있나요? 그 끝을 이은 선 위에 날조를 엮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줄게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서원이 모친이 저에게 전화해서 신고를... 맞아요, 그랬어요. 서원이가 놀이터에서 없어졌다고. 잠시만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말씀해 보시겠어요? 누구라고요? 형사님, 전경 형사님 맞죠? 저 기억하세요? 그때 저희 집에 서원이 만나러 오셨었잖아요. 제가 초인종 누르지 말라고. 기억하시죠? 형사님 어떡해요. 빨리 와주세요 형사님. 서원이가 없어졌어요. 놀이터에서요. 가장 마지막으로 서원이가 놀이터에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은 언제였죠? 3시 33분 정확히요. 누가 그걸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 서원이가 사라진 지 벌써 3시간이나 지났어요 형사님. 7살 된 여자아이가 혼자서 이동할 수 있는 곳은 이미 다 찾아봤어요. 이제 어떡하면 좋죠? 온갖 나쁜 상상이 머릿속을 헤집어서 계속 떨쳐내려고는 하는데. 자수를 하겠다고요? 전직 영어 강사 이름이 없어. 네, 자수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자아이 실종됐죠. 놀이터에서 3일 전에 제가 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범인입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지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이 너무 많은데? 모두 선생님의 책임이라고요? 그건 무슨 의미죠? 형사님, 사실대로 다 말씀드릴게요. 죽었습니다. 서원이는 이미 한참 전에 죽었어요. 이제 이 세상엔 없는 아이라고요. 글자가 가려도 내가 더빙해주니까 잘 볼 수 있지? 심판자님, 여기까지가 제가 기억하는 사건의 전부예요. 이제야 당신이 피안의 길목에 나타나 처음과 끝을 찾으라 명한 이유를 알겠어요. 당신의 시간과 공간의 문지기로군요. 야누스.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어쩌면 알량한 죄의식에 쫓겨 애써 지우려 했던 걸까요? 서원이를 데려갔던 사람이 뒤늦게 자수했지만 모른 척했던 기억도, 아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내 외면했던 진실도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죄 많은 늙은이에게 구원을 내리지 말아요. 할머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를 어떻게 부른 건 괜찮지만 아직 눈 감으려 하진 마요. 지옥도 연옥도 할머니의 처소는 아니니까요. 서원이가 사라진 곳이 놀이터였죠. 우선 그 장소에 관한 기억들부터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분명 더 많은 별린들이 펼쳐져 보이지만 세월이 겹겹이 내려앉은 상자처럼 가뭇해요. 아니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기억 조각들이 떠오르면 그중 하나를 잇는 선을 그어봐요. 생각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바래고 희미해진 얼룩도 물줄기가 닿으면 다시 물들고 번질 수 있으니까. 놀이터에서요. 키워드를 누르니까 여러 가지가 생겼네. 하나씩 다 볼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가? 하나씩 한번 볼까? 하나만 고를 수 있네? 불러오기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다시 여쭐게요. 오늘 서원이의 일정에 평소와는 다른 점이 있었나요? 아니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일에는 유치원, 주말에는 주로 가족이 다 함께 놀이터. 아파트 단지 안에 놀이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번갈아 갑니다. 제가 따라 나설 때도 있습니다만 휠체어 접근이 곤란한 놀이터에 갈 때는 혜정씨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서원이 어머니가 휠체어를 타나요? 그러고 보면 최근에는 계속 같은 놀이터를 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혜정씨가 같은 곳으로 가겠다고 아이들이 원한다며
다른 놀이터에 갔더라면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돌아오는 길에 잠깐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문구점에 들렀다 오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아폴로라고. 거기 사탕을 좋아합니다. 서원이가. 잠깐만. 다른 질문은 할 수가 없네. 플러스를 누르니까 해당 관련 그림이 나오고요. 근데 우산을 왜 챙겼지? 이거 뭔가 수상한데? 다른 놀이터 키워드. 아, 여기에서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구나. 아, 다 볼 수 있는 거네. 그럼 그냥 듣고만 있어도 괜찮아. 혼자서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볼 수는 있지 않을까? 그때 평소에 못 보던 사람이 주변에 있었는지 말이야. 놀이터에 함께 있었다고 들었거든. 엄마랑 서원이 그리고 명호 모두. 다 맞아요. 모두 함께 있었어요. 오! 오! 봐봐. 여기에 이렇게 있어. 문서가. 그래서 내가 이거를 누르면 이 위쪽에 있는 키워드 여기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서원이 데리러 가셨을 때 주변에 못 보던 사람이 있다거나 특별히 기억나는 일은 없으세요? 저희 딸이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저는 당연히 서원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줄 알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그래서 당연히 딸아이가 데리고 갔다고만 생각했죠. 좀 이따가 딸애가 내려와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보는데 아차 싶었어요. 응? 형사님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딸애가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은이가 혼자서 잘 돌아다니는 애거든요. 아니 말을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해? 얘 딸이 서원이 아니야? 왜 딸애랑 서원이랑 이렇게 따로 얘기해? 헷갈려 죽겠네. 말을 이상하게 해. 제 딸이 저렇게 호들갑을 떨어도 뭐 저녁 되면 저 알아서 집 잘 찾아오는 아이입니다. 잠깐만 딸이 두 명인가? 여기서 넘어가보자. 그러니 들어가 보셔도 돼요. 제가 딸에는 잘 타일러 놓을게요. 얘는 쓸데없이 전화를 드려가지고는. 할머니에게 놀이터와 관련된 진술을 했던 사람들 누구였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요? 모두 한 사람과 나눈 대화였어요. 아닌가요? 할머니, 인생이 직소 퍼즐과 같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직소 퍼즐 챔피언? 미친 건가? 화자 변경. 아, 바꿀 수 있네. 이거 누가 얘기했는지 추리해야 되네. 그래, 뭔가 말이 이상해. 아 이렇게 옮길 수 있네. 아니 인터뷰 내용이 누가 말했는지도 그걸 내가 파악을 해야 돼? 순서 변경. 그러니까 이게 그 할머니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라서 좀 오락가락한 거지. 이 말을 누가 했는지를 지금 퍼즐을 맞추는 거야. 비록 할머니가 가진 기억들은 뒤섞이고 어긋나 있지만 매 순간 매 조각들은 서로 암수로 맞물려 연결돼 있죠. 퍼즐 조각의 이음매를 잘 관찰하면 금세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누가 어떤 순서로 했던 말이었는지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요? 그러고 나면? 그러고 나면 뭐가 달라지죠? 그렇게 퍼즐을 완성하고 나면 열쇠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완성된 퍼즐판을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거울로 된 열쇠. 키워드가 엄청 많은데 이거 하나하나 다 한번 보면서 파악을 해야 되나 봐. 일단 유치원. 서원이의 유치원 생활에 대해서 해주실 만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다른 건 다른 분들께 전화로 다 설명드렸고요. 아직 못 찾은 거죠. 어떻게 백주대낮에 이런 일이 있죠? 그것도 아파트 단지 안에서? 서원이 어머니와 오빠도 같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전혀 못 봤다고 하던가요? 오빠에 대한 얘기는 아까 잠깐 언급이 됐었던 것 같은데 명호 그지? 오빠가 있었네. 서원이는 아이를 찾는데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아무거나 이야기해달라고 하셨으니까. 서원이는 늘 한결같이 밝고 명랑한 아이예요. 작년에 에덴에서 처음 만나는 날이었는데도 저를 포함한 교사들에게 낯을 가린다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어서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처음엔 그저 부침성 좋은 아이라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어머니께서 안 계시다면 오빠가 데리러 오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럴 때도 엄마를 찾는다거나 하는 일도 전혀 없고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되느냐고 물으시면 글쎄요 문제는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그런데 한 번도 서원이가 울거나 성내거나 찡그린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다면 이해하기 쉬우려나? 그래서 내가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겠다, 내 역할이 좀 더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그 밝음이 조약돌처럼 매끄러운 웃음이 위태로워 보여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유치원 교사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울거나 울음 태그. 아 이게 태그가 달려있는 것만 연관을 지울 수 있나봐. 어 그래서 해당 말주머니를 누르면 아 울거나랑 연결이 되어버렸네. 교사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고마운 분이에요. 우리 서원이에게 그렇게나 관심 가져주시고. 서원이는요 엄마가 불쌍하대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요. 서원이가 아빠 없을 때 저와 둘만 있을 때면 자주 하는 말인데 이건 서원이 아버지가 한 말이 아니네요. 이제야 그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네요. 서원이는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서원이가 울면 주변 사람들이 서원이에게 불쌍하다고 위로해 줄 테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엄마여야 하는데 서원이가 더 불쌍해지니까 서원이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린 것이 일찍 철든 아이에겐 감정도 판단의 영역이죠. 그게 슬퍼요. 그 이후에 어떻게 지금까지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았죠? 열쇠가 없다. 이어지는 대화를 연결하면 열쇠를 얻는다고 했어. 죽었습니다. 이렇게 끌 수 있고 일단 태그를 눌러서 다 꺼내놓을까? 아니야 하나씩 보자. 죽었습니다. 이건 뭐야? 질문이 아예 잠겨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 이게 뭘까? 나 너무 궁금해. 그냥 바로 눌러봐야지. 대화를 연결하려면 자물쇠부터 풀어야 돼. 일단 대화를 그러면 이게 엄마 아니면 전직 영어 강사 둘 중 하나인데 근데 내가 봤을 땐 이거 영어 강사분 같거든? 근데 우리 서원이라고 하니까 또 엄마일 수도 있겠다 싶어. 저와 둘만 있을 때면 하는 말이라고 하니까 엄마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그건 영어 강사도 포함이 돼. 영어 강사로 적용을 해도 말이 되긴 해요. 서원이가 아빠가 없을 때 저와 둘만 있을 때면 자주 하는 말인데 서원이는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엄마라는 존재를 자꾸 3인칭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 나라는 얘기를 지금 한마디도 안 했어 이거. 보통 엄마한테 엄마가 제일 불쌍해요 라고 하나? 그니까 그것도 약간 좀 이상하지 않아? 엄마가 3인칭을 자주 쓰는 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아직 몰라. 그럼 일단 엄마로 해보자. 다들 엄마라고 생각을 하니. 누구세요 얘는? 아 등장인물이 3명이 아니야? 아, 일단 빼둘 수 있는 기능인 건가? 등장인물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공포심이 갑자기 좀 생겼어.
그리고 혜정씨는 도대체 누구야? 혜정씨. 아 생겼네. 새로운 인물 생겼네. 혜정씨.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확실히 아닌 것 같은데 난 더. 그리고 아폴로. 아폴로 문방구 아저씨. 각종 불량식품 판매. 경이와 설렘이 뭔 소리니? 이걸 이렇게 서로 바꿀 수 있나? 못 바꾸네. 그리고 명호도 있어. 최명호. 서원이의 오빠. 에덴. 에덴 유치원. 햇살반 교사. 아니 영어 전직 영어 강사님과 햇살반 교사가 동일 인물이 아니었군요. 어, 아 나 동일 인물인 줄. 야 그럼 이거 그거네. 얘 햇살반 교사 같은데? 그지? 아니라고? 일단 가장 흥미로운 키워드부터 하나씩 볼게요. 죽었습니다. 키워드. 아 근데 이거 죽었습니다 키워드를 여기에 연결하는 건 너무 낭비인데? 경찰, 시간. 서원이가 사라진 지 벌써 3시간이 지났어요. 어떻게 시각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가요? 제 휴대전화에 통화한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아이들과 외출할 때에는 저 혼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평소에는 오후에 전화 오는 일이 거의 없는데 예상치 못한 전화에 저도 당황했었나봐요. 조용한 공간에서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아파트 건물 복도로 들어왔던 건데 통화 시간은 불과 5분이었지만 제가 서원이에게서 시선을 놓친 건 5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통화가 끝나기 전 서원이 모습을 돌아봤을 때 이미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건 서원이 엄마가 한 말이 맞는 것 같고. 자 이거는 아빠가 한 말이야. 이거 아빠가 한 말이지. 다시 읽어볼게. 아빠 시점에서 저희 딸이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저는 당연히 서원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줄 알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그래서 당연히 딸 아이가 데리고 갔다고만 생각했죠. 좀 있다가 딸애가 내려와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보는데 아차 싶었어요. 형사님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 대목이 지금 서원이 아버지의 대사야. 딸애가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원이가 혼자서 잘 돌아다니는 애거든요. 제 딸이 저렇게 호들갑을 떨어도 뭐 저녁 되면 지 알아서 집 잘 찾아오는 아이입니다. 그러니 들어가 보셔도 돼요. 제가 딸애는 잘 타일러 놓을게요. 애는 쓸데없이 전화를 드려가지고. 전화? 경찰한테 전화를 했어?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계속 말해요. 끊지 말고.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서원이 할머니 지금 아파트 단지 앞 슈퍼에 있는데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다고. 집에서 화재 경보기가 울린다더라고요. 경비 아저씨가 불났나 싶어서 엄마 집에 갔는데 문을 못 열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좀 열어주고 오라고. 제가 도대체 뒤통수럽게 뭐하는 거냐고 서원이 혼자 두고 어떻게 가냐고 그냥 엄마가 빨리 와서 열라고 하는데도 막무가내로 바로 앞이니까 금방 도착한다고 그랬거든요. 엄마가 놀이터로 얼른 가서 서원이 챙길 테니까 저는 엄마 집 확인만 하고 내려오라고. 그게 동선이 맞다고. 내려오면 엄마가 와 있을 거라고. 엄마 집에 가보니 정말로 경비 아저씨가 앞에 서 있었어요. 문을 열어 들어갔는데 도대체 불에 뭘 올려놨던 건지 냄비가 다 타서 연기가 자욱하더라고요. 경비 아저씨가 급하게 가스레인지 끄고 환기하고 저는 그 상황에서도 서원이 데리러 올라왔으면 건강이 안 좋았겠다 불나기 전에 꺼서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하다가 얼른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몇 번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내려와 보니 엄마는 약속대로 와 있더라고요. 엄마한테 서원이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서원이 네가 데리고 올라간 거 아니었냐고. 형사님 언제쯤 도착하세요? 이거는 신혜정은 지금 정체를 몰라. 얘 누구야? 신혜정이 그러니까 언니가 맞는 것 같은데? 자식이 3명이고 오빠, 언니, 서원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지금 아 이게 혜정씨라고 하니까 언니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보모인가? 제 엄마가 휠체어 타는 사람이고 그래서
보조자 차원으로 혜정 씨를 고용한 것 같은데? 어, 약간 사회복지사 그런 느낌인 거. 육아 보조인 여기 나온다. 내 추리가 정확한 걸? 일단 이거는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서원이 할머니요. 그러니까 이건 엄마네. 그지? 이건 엄마일 수밖에 없잖아. 일단 서원이 할머니를 꺼내자. 서원이 할머니 최귀자. 잠깐만, 지금 나온 말주머니들이 누가 한 말인지 조금이라도 어색한 게 있으면 좀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제가 따라 나설 때도 있습니다만 휠체어 접근이 곤란한 놀이터에 갈 때에는 혜정씨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러고 보면 최근에는 계속 같은 놀이터를 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혜정씨와 같은 곳으로 가겠다고 아이들이 원한다며. 다른 놀이터에 갔더라면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돌아오는 길에 잠깐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문구점에 들렀다 오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아폴로라고. 이거 엄마 같은데? 서원이에 대한 실종신고가 공식적으로 접수되어 있다는 거죠. 아, 애초에 여기에 이제 확정이 돼 있네. 서원이 아버지 그럴 순 없습니다. 미제 사건이라니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아버지가 맞아. 그리고 아버지는 이게 미제 사건으로 남기를 바라는 거야. 서원이에 대한 실종신고가 공식적으로 접수되어 있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걸로 됐어요. 이렇게 무릎 꿇고 부탁드려요. 미제 사건이 되게 해주세요. 자, 이건 확정이고. 다른 건 다른 분들께 전화로 다 설명드렸고요. 아직 못 찾은 거죠. 어떻게 백준이나 이런 일이 있죠? 그것도 아파트 단지 안에서. 서원이 어머니와 오빠도 같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전혀 못 봤다고 하던가요? 서원이는 이런 이야기가 아이를 찾는데 무슨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아무거나 이야기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서원이들 한결같이 밝고 명랑한 아이예요. 작년에 에덴에서 처음 만나는 날이었는데도 저를 포함한 교사들에게 낯을 가린다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어서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처음엔 그저 부침성 좋은 아이라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어머니께서 안 계시다면 오빠가 데리러 오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럴 때도 엄마를 찾는다거나 하는 일도 전혀 없고. 이건 유치원 교사 같죠? 아무리 봐도. 햇살반 교사. 이게 뭐야? 이게 맞았고, 그 맞으면 이게 딱 고정이 되나 봐요. 시간이 확정이 되면은 이렇게 자리를 잡나 본데요. 후. 그리고 이건 아빠가 나눈 말이 맞는 것 같아. 실종에 대해서 좀 태연하게 반응을 하고 있잖아. 제 딸이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도 뭐 저녁 되면 지 알아서 집 잘 찾아오는 아이입니다. 이 멘트가 할머니 아니냐고? 아, 저희 딸이 말씀드린 그대로니까. 저는 당연히 서원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줄 알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그래서 당연히 딸 아이가 데리고 갔다고만 생각했죠. 어, 그럼 할머니도 약간 미제사건으로 남길 바라는 사람인가 본데? 좀 이따가 딸 아이가 내려와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뭐 쳐다보는 낯차 싶었어요. 여기에서 딸 애는 서원이 어머니를 말하는 거군요. 그럼 할머니 쪽으로 갑시다. 저희 집에 서원이 만나러 오셨잖아요. 제가 초인종 누르지 말라고. 가장 마지막으로 서원이가 놀이터에 있는 것을 확인한 게 언제였죠? 3시 33분. 그럼 그냥 듣고만 있어도 괜찮아. 혼자서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볼 수는 있지 않을까? 그때 평소에 못 보던 사람이 주변에 있었는지 말이야. 놀이터에 함께 있었다고 들었거든? 경찰이 약간 다독이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간 어린아이 대하듯이. 엄마랑 서원이 그리고 명호도 모두 다 맞아요. 모두 함께 있었어요. 이거는 딸이 한 명 더 있는데 지금 아직 안 나왔어. 지금 아직 안 나온 아이가 한 명 더 있어. 확실히 딸이 있어요. 지금 이거 다른 곳으로 보내고.
어떻게 시각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건가요? 제 휴대전화에 통화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아이들과 외출할 때는 저 혼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평소에는 오후에 전화 오는 일이 거의 없는데 예상치 못한 전화에 저도 당황했었나봐요. 서은이에게서 시선을 놓친 건 5분 후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통화가 끝나기 전 서은이 모습을 돌아봤을 때 이미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게 지금 엄만지 신혜정씨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이거는 나 엄마 쪽으로 두고.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서은이 할머니요. 지금 아파트 단지 앞 슈퍼에 있는데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다고.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 전화가 왔다. 그리고 이거는 서은이 할머니 엄마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엄마가 맞네. 이건 엄마가 한 말이 맞아. 지금 아파트 단지 앞 슈퍼에 있는데 경비실에 연락이 왔다. 집에서 화재 경보기 울린다더라. 내려와보니 엄마는 약속대로 와있더라고요. 엄마한테 서은이 어디있냐고 물으니까 서은이 네가 데리고 올라간 거 아니었어? 항상이 언제쯤 도착해요? 괜찮습니다. 다시 여쭐게요. 오늘 서은이의 일정에 평소와는 다른 점이 있었나요? 아 이건 엄마가 맞지? 이거는 위로 좀 올려볼까? 이건 막 전화를 걸었을 때인 것 같고 온갖 나쁜 상상이 머릿속을 헤집어서 계속 떨쳐내려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다시 여쭐게요. 이렇게 지금 상황 정리하고 딱 이 위치가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자 이제 전직 영어 강사 지금 용의자로 되어 있는 있어서 얼굴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얘랑은 지금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접점도 찾지를 못하겠거든? 그래서 좀 더 단서 대화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계속 봅시다. 네, 자수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지금 다 맞았다. 오케이. 이렇게 하나씩 맞춰가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재미가 있군요. 처음에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랬는데 하나씩 보니까 미제의 사건. 이렇게 자수한 이유가 뭔가요? 야, 근데 좀 이상한 게 누를 수 있는 태그 중에 흔들리는 게 있고 안 흔들리는 게 있네? 아 반응을 지금 못하는 게 안 흔들리는 건가 보다. 그러면 초인종 누르지 말라고부터 볼까? 이건 왜 핑크색이야? 서원이는 지금 어디 있죠? 대화를 연결하려면 자물쇠부터 풀어야 돼. 생각하지 말고 이을 수 있는 거 아무거나 있자. 안녕하세요. 서원이 어머니시죠? 저희는 화명 경찰서 전경 경감입니다. 서원이를 잠깐 만나볼 수 있을까요? 어머! 택배 왔나 보다 하고 얼른 연 건데 깜짝 놀랐네요. 혹시 다음에 또 오실 일이 있으면 벨보다는 문만 두드려 주시겠어요? 애가 자고 있어서요. 밥대가 다 돼서 쌀 안 치고 있었더니 이 녀석 TV 보다가 꾸벅꾸벅 졸고 있지 뭐예요. 잠깐 눕혔어요. 들어오세요. 이불 때문에 애는 잘 안 보이시려나? 응? 말하는 게 이상한데? 어제 서원이 데리고 좀 많이 돌아다녔더니 피곤한가 봐요. 일어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다시. 애들이 금방금방 크잖아요. 서원이도 금세 키가 커서는 집에 맞는 옷도 하나 없고 이것저것 쇼핑하느라고 바빴거든요. 입학 전에 챙겨야 할 것들이 좀 많아야 말이죠. 교복도 맞추러 가야 하는데 언제 일어나고 밥 먹고 나갈 수 있으려나. 아무튼 서은이 보시려면 좀 많이 기다리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왜요? 일단 이건 사라지기 전이니까 이게 가장 위에 있겠죠. 형사님 기억하세요. 제가 초인종 누르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기 가장 위에 있는 게 맞지. 자수. 서원이 실종 사건의 범인이라더군요. 서원이 아버지께서 자수하러 오셨다는 말입니다? 어? 뭐야 이게? 아이고 형사님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절대로 서은이 애비 말 다 믿지 마세요. 지금 제가 경찰서로 가겠습니다. 애비가 말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시킨 겁니다. 일단 이거 할머니네. 아예 대놓고 이제 일러스트가 나오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가요. 금방 갑니다. 그때까지 애비 말하는 거 절대 듣지 마세요. 다 제 책임이니까요. 할머니 잠깐
잠깐만요. 뭐야, 그럼 이거 아빠가 말한 거야? 이건 누가 말했는지 아직 전혀 모르겠고. 어? 아니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얘는 서원이 할머니인데 왜 서원이 애비 말 다 믿지 마세요. 아 그럼 서원이 할머니가 맞네. 서원이 애비 말. 장모님이 왜 남편을 커버하지? 친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외할머니가 지금 아빠를 커버하고 있어요? 일단 볼게요 계속. 이제 뭐 봐야 되냐. 경찰서. 경찰에 관련된 게 되게 많네. 2월 3일 오후에 통화하셨다는 분이 누구죠? 저희 사무실은 뭐 보다시피 사무실 상주 인원이 많지 않아서 거의 제가 전화 응대하고 있었는데요. 혜정씨요? 3일 오후? 거긴 감시하는 거냐고 불만들이 많다 보니까 근무 점검하는 전화는 잘 안 하고 게다가 오라면 더더욱 전화할 일이 없는데. 잠시만요. 아 뭐 특별한 내용으로 통화를 했던 건 아니었네. 며칠 있다가 그 외에 베스트 헬퍼 표창 수여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좀 참석해 줄 수 있겠냐. 여기 연계된 헬퍼만 100명이 넘는데 오겠다는 사람이 없다 뭐 그 정도? 근데 뭐 괜히 전화했다 싶었죠. 어차피 우리 사무실 일에 나서서 도와줄 인물도 아닌데. 혜정씨는 그쪽도 만나봤으면 알죠. 길게 대화도 못해요. 맨날 애 본다고 바쁘다면서 뭔 말을 못하게 하니까. 혜정씨가 최근에 사무실에 들른 적이 있긴 한가? 근데 왜요? 혜정씨 뭔 일 있어요? 우리야 뭐 컴플레인만 없으면 된 거지만 경찰 오는 건 좀 그렇네. 뭐 농땡이 치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나? 얜 또 누구야? 얘 완전 그냥 남이야. 누군지 몰라. 새로운 인물. 신혜정은 둘이 하나 소속이라는 게 밝혀졌네. 둘이 하나가 뭔진 모르겠지만. 아 근데 남편에 대한 멘트가 생각보다 많이 없네. 키가 커서는. 말해줘서 고마워 명호야. 서원이 가족에 대해서 잘 아시는군요. 서원이 가족에 대해서 잘 아시는군요. 이건 누구지? 명호네 가족이야 뭐 어릴 때부터 많이 봐서 잘 알죠. 어릴 때부터 많이 봤다. 한 3-4년 정도 되었나. 명호네 가족이 이 동네에 이사와서 처음 명호 봤을 때는 초등학교 고학년일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또래에 비해서 워낙 키가 크고 말수도 적은 아이잖아요. 그때 어린애들에게나 필요한 학용품을 사려고 하기에 제가 명호 엄마에게 다른 제품을 추천해줬거든요. 그랬더니 명호 엄마가 그런 오해 자주 받는다면서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명호가 참 듬직합니다. 어린 것이. 동생이랑 둘이서만 올 때도 그 녀석 갖고 싶은 것이 많을 날일 텐데 자기 것은 고를 생각이 없고 늘 동생 뒤에 서서 동생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주거든요. 초등학교 고학년일 것 같다고 했는데 아니었다는 거 보니까 그럼 유치원생이야? 명호가? 말해줘서 고마워 명호야. 명호 초등학교 5학년이라며? 벌써 키가 정말 많이 컸네. 인기 많았겠는걸? 엄마 닮아서 그런가? 닮았어요? 저요 진짜 많이 닮았어요? 명호 서원이의 오빠. 키가 정말 많이 컸네? 김광석씨가 정말로 범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광석? 누구세요? 아 그러고 보니까 서원이 어머니의 이름, 전직 영어 강사 이름 안 나왔네. 그리고 얘가 누굴까? 얘가 신혜정? 신혜정 아니면 교사 같은데. 햇살반 교사. 문방구 주인 같다고? 그럼 이 그림은 뭐야? 얘가 말하는 거 아니었어? 명호네 가족이 이 동네로 이사와서 처음 명호 봤을 때는 초등학교 고학년일 것 같다고 생각했어. 또래에 비해서 워낙 키가 크고 말씀 적어놔야지. 그래서 아 학용품을 사려고 하기에 제가 명호 엄마에게 다른 제품을 추천해줬거든요.
아, 지금 일단 학용품 얘기를 주로 많이 하고 있으니 아폴로 문방구 할아버지로 갑시다. 혼자서 이동. 놀이터 주변에 서원이가 자주 가는 곳이 있나요? 혼자서 갈 만한 익숙한 공간이라든지요. 서원이 혼자 다른 곳으로 간 적도 있었나요? 이게 더 궁금하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어쩌면 형사님, 서원이가 안 보이는 건 저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서원이 나을 때 수술한 이후로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 신세를 많이 졌거든요. 정신없이 누워있는 날이 많다 보니 서원이 곁에서 간병할 수도 없었고, 그래도 전 제가 그렇게 지냈으니까 병원 천정만 보고 자란 서원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서원이 마음은 다를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서원이가 저를 원망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젠 엄마라고도 부르지 않는 걸까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찾기 어려운 걸까요? 동네에 놀이터를 다 돌아야 겨우 만날 수 있으니. 이게 뭐야? 서원이의 모친이 의심스러운 이유 3개. 이미 단서가 포함된 기억 조각을 열었어. 지금 답을 찾아볼까? 그럼 뭐 자수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 이제 기억하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할머니가 서원이 어머니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는 건 역시 기억의 왜곡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초점을 맞춰 떠올리기가 어려워서 힘들 뿐. 내용은 틀었던 그대로예요. 서원이 아버지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서원이 엄마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서원이가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사람이 서원이 실종을 미제 사건으로 만들길 바란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그리고 다른 진술도 여럿. 좋아요. 그러면 어머니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가장 먼저 찾아보죠. 그 사람에 대한 불신이 가려진 기억의 물꼬를 터줄 거예요. 결국 서원이 모친이 서원이 실종의 이유였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서원이 모친이 의심스러운 이유 3개. 대사를 하나하나 고를 수 있는 거야? 어딘가 서원이 엄마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서. 하나, 아예 이제 관련이 없는 대사는 음영 처리가 돼 있어서 지나갈 수 있게끔 해놨네요. 잘 만들었다 게임. 엄마한테 서원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서원이 네가 데리고 온 거 아니었냐고. 서원이가 안 보이는 건 저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건가? 아니네. 그냥 막 눌러서 그냥 할 수도 있네. 페널티는 일단 없는 듯? 그만큼 찾기가 어려우니까. 서원이가 저를 원망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엄마라고 안 부른다. 엄마라고 안 부르네. 엄마가 새엄마인가 봐. 이 문장도 닮았을 리가 없는데 닮았다고 하니까 진짜 많이 닮았어요? 이렇게 계속 재차 물어보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짐작가는 문장이 없는데 이것저것 다 눌러볼까? 응? 뭐야? 뭐였어? 어머니께서 안 계시다며 오빠가 데리러 오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럴 때도 엄마를 찾는다거나 하는 일도 전혀 없고. 그랬구나. 막 눌렀는데 됐네. 조금만 더 열심히 찾아볼걸. 조금만 더 열심히 찾아볼걸. 정답 이런 거 다 보고 나서 없는 거 같은데 하고 이제 밑에서부터 그냥 대충 눌렀더니 맞았네. 이런 거 정확하게 딱 찾으면은 그게 진짜 간지인데 그지? 근데 뭐가 열린 거지? 이거다. 김강석 씨가 정말로 범인이라고 생각하나요? 큰 키 이름 놀이터. 놀이터? 글쎄요. 정말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한 걸까요? 형사님은 그렇게 믿으세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럴 만한 성정은 아닌데. 오히려 형사님, 제가 김강석 씨 변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본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 놀이터 매번 주변에서 서성이는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성원이 찾으러 그 주변을 지날 때마다 마주쳐서 저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었거든요. 30대 아니면 4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는 키가 좀 큰 여자였는데 글쎄요, 저보다 10cm 정도 더 컸으려나? 이게 30-40대의 얼굴이라고요? 저희 제작진님 30-40대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어? 그 여자 항상 그 놀이터 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있던 장소 자체는 놀이터에서 제법 거리가 있는 데다가 화단으로 분리되어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눈에는 잘 띄지 않는 공간이었지만 억지로 고개를 내밀면 멀리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어린 아이들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 여자가 거기 있었어요. 담 너머에서 시선을 던지려고 까치발까지 들고요. 형사님, 그런데요, 강석이가 데려갔다는 그 아이는 이름이 뭐죠? 강석씨가 데려갔다는 그 아이는? 이건 서원이 모친과 나눈 대화 맞죠? 아마도요. 혼란스러워요. 아닌 것 같은데? 서원이 모친이 자수한 남자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도, 유괴된 딸 아이에 대해 마치 생면부지인 것처럼 물었던 그 태도도 소름끼쳐요. 어쩌면 스스로의 모습을 타자화해서 말한 걸까요? 할머니, 지금까지 까치발로 섰던 경험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저는요, 기억을 가만 떠올려보면 까치발로 섰던 때는 항상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응? 애정이 있을 때, 시선을 맞추고 싶은 상대에 대한 애정이 있을 때였다고 생각해요. 이 사건 할머니가 30년 가까이 봉직하면서 맡았던 사건 중에 유일하게 남은 미제 사건이에요. 얘 젊었을 때네, 그지? 얘가 경찰이었고 젊었을 때 이 사건을 맡았는데 미제 사건으로 처리가 되고 이제 할머니가 돼서 과거의 자신이랑 같이 그 사건을 다시 파헤쳐보는 거지. 머릿속으로 사건 서류를 덮고 캐비넷 한켠에 올려놓던 그날 할머니도 까치발을 하고 있었나요? 강석씨, 김강석. 저 친구의 이름은 김강석이군. 서원이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서원이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서원이가 태어났을 때가 임신 23주차, 700g도 되지 않았어요. 수술을 마친 아내와 서원이가 중환자실로 옮겨지기 직전 간호사가 소리쳐 저를 불렀습니다. 어? 친엄마가 맞네? 불과 몇 초 상관이었던 것 같지만 서원이를 볼 수 있게 해주더군요. 붉은 튤립에 꽃잎이 채 떨어지지 않은 반투명한 엄지공주. 한없이 가벼운 딸아이가 행여나 호시처럼 날아갈까봐 두려워서 감히 숨을 쉴 수도 없었어요. 간호사는 확인하세요 라고 말했지만 사실 뭘 확인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확인해? 자꾸만 시야가 흐려져서 손바닥만한 딸아이의 모습을 제대로 새길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정신없는 첫 대면을 마친 후에 제가 가장 먼저 뭘 했을 것 같아요? 출생신고요. 그 길로 숨이 가쁜 줄도 모르고 병원에서 동사무소까지 내달렸습니다. 서원. 아, 이름이 그냥 서원이야? 서씨야? 무소서에서 근본 원을 썼어요. 아, 아니네. 이름이 그냥 서원이고 성이 따로 있나 보다. 이름이 서원이네. 특이하죠? 그땐 무소의 강인함을 담아 별인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름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온몸에 무게를 실어서 꾹꾹 눌러 적었어요. 서원이의 이름이 적힌 그 서류 한 장이 딸아이를 세상에 심는 모진 뿌리가 되기를, 서원이의 영혼을 정박시켜 줄 수 있는 거대한 닻이 되길 바랬거든요. 난 아빠. 병원. 취약 통지 받으셨죠? 예비 소집일에 참석을 하지 않으셨다고 해서요. 이것도 아빠인가?
미취학 아동 점검차 들렀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가 워낙 흉흉하잖아요. 괜한 노파심이라니 생각하시고. 동사무소에서 서원이 할머니와 통화는 했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직접 뵙고 여쭤보는 것이 낫겠다 싶었죠. 서원이는 잘 지내고 있는 거죠? 서원이야 당연히 잘 지내죠. 꽤나 인원이 많을 텐데 이렇게 가가호 직접 확인하신다고요? 고생 많으시겠어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젠 정말로 건강해요. 학교도 갈 수 있을 정도로요. 긴 병원 생활이 지쳤을 만도 한데 이렇게나 씩씩하게 밝게 자라주니 얼마나 기특해요. 녀석이 성격은 제 아빠를 닮았는지 하도 뱃속에서 애를 먹여서. 아, 서원이요. 칠삭둥이었거든요. 의사가 매번 만날 때마다 겁을 엄청 줬어요.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다, 저렇게 될 수도 있다. 확인서에 동의서에 사인할 건 또 얼마나 많았게요. 그래도 저는 믿었거든요. 언젠가 그 고사리로 저를 꽉 움켜쥘 수 있을 거라고. 아동학대 뭐 그런 것 때문에 오신 거라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비록 서원이 아빠는 따로 살지만 그래도. 어? 서원이 아빠가 따로 산다고? 그래도 할머니랑 다 같이 부족한 데 없이 키우려고 애쓰고 있답니다. 입학식 날은 꼭 갈게요. 고마워요. 서원이에 대해서 물어봐줘서. 밥이 다 된 것 같은데 식사라도 안 하시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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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세 개가 완벽하게 지금 타임라인이 잡혔거든? 2월 4일 그때까지는 뭐 별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 일도 없는데 서원이를 경찰이 보러 온다는 게 좀 조금 이상하긴 해. 그지? 4일. 그리고 2월 5일 날 그 실종 신고가 들어왔네. 괜찮습니다를 위로 올리자. 아니 왜 엄마만 이렇게 대사가 길어? 가족 관계 증명서. 이미 단서가 포함된 기억 조각을 열었어. 날짜를 찾아서 입력해보자. 어? 서원이가 실종된 날짜와 동일하다고? 이렇게 써있는데? 서원이가 실종된 날짜 이게 뭔... 근데 나 그거에 대한 단서를 지금 못 본 것 같은데. 일단 2월 5일로 적어보자. 어? 2월 3일? 뭐 실종된 날과 좀 비슷한 것 같다라고 유추를 해서 날짜를 맞추어 버리기는 했는데 왜 실종된 날짜와 비슷한지, 그러니까 태어난 날과 실종된 날짜가 왜 비슷한지, 그리고 태어난 날이 왜 2월 3일인지에 대한 단서는 난 지금 못 찾았다고 생각하거든. 아, 어렵네. 일단 뭐 됐으니까 열어보자. 아, 이게 이렇게 하나로 이어졌네. 학교, 동사무소라고? 네, 팀장님 수고 많으시죠? 주민센터 총무팀인데요. 딴 건 아니고요. 관내 위치학 아동들이요. 올해도 예비 소집일에 오지 않은 애들이 4명이나 있어서요. 협조 좀 부탁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아, 경찰이 서원이 보러 온 이유가 이거네. 4명 다 가족들이랑 통화는 했거든요. 다들 해외여행이라느니 바빴다느니. 뭐 아직 초등학교 입학식 전이기도 하니까 별다른 문제 없는 걸로 보고는 할 건데요. 벌써 확인은 다 했지만 그래도 절차라는 게 있어서요. 협조 공문은 결재 중이고요. 교육청이랑 관할 경찰서 합동으로 세대별 방문해서 확인하는 걸로 해도 괜찮겠죠? 이거 챙겨드리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 쪽 동원수단 셀걸요? 나중에 공문 접수하시면 소속 직원분들 명단이랑 계좌번호만 좀 첨부해서 회신해주세요. 나머지는 이쪽에서 알아서 처리할 테니. 영주 이동 주민센터. 까! 옆쪽에 저 정체 모를 곳에 이렇게 있었고. 그냥 따로 빼놓는 게 아니라. 어, 그러면은 이 대사는 이 중에 이 9명 중에 한 명이란 얘긴데. 이제 인원이 더 늘 것 같진 않아. 어, 이건 이게 맞는 것 같아. 그지? 영주 이동 주민센터. 아니, 언니가 한 명 더 있었던 거 아니야? 다 맞아요. 모두 함께 있어서. 이거 도대체 누구 대사인지를 모르겠네. 첫 번째 하얀색 줄이 대답이 아니라 질문 같다고요? 이거?
아 그러네. 야 프사가 아래에 있네. 이거 명호 거다. 이어진다. 그치. 자 이제 다시 태그를 하나씩 봅시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사망으로. 가족관계 증명서 는 최동건 출생 남 배우자 서원영 혼인 2000년 3월 5일 어? 뭐야? 엄마가 죽었어? 뭐야 엄마 때문에 서원이가 실종된 게 아니었어? 어, 엄마 죽었는데? 자녀 최명호 자녀 최서원 이게 뭔 미... 아 서원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이름이 아니네. 새엄마가 맞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 이 대화는 뭐야? 왜 지 이야기인 것처럼 얘기해? 이거 뭐 사기친 거야? 이거 진짜 모르겠다. 귀신이냐 저 엄마? 난 출생 서원이 아버지에게는 연락하셨나요? 벌써 몇 번이나 전화했는데 도무지 받지를 않아요. 매년 서원이 생일 때나 한 번 만나는 정도라서 평상시에 연락을 안 받는 게 특별한 건 아닌데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잖아요. 서원이가 지금 서원이가 보이질 않는데 사실 제가 전에도 경찰관님 왔던 날이요. 이 사람에게 계속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했었거든요. 평생 그런 말 없던 아이가 저랑 있는 것도 좋은데 아빠가 보고 싶다고 싶기도 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줬죠. 서은이가 아빠 보고 싶다고 하니까 얼굴이라도 한번 비추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요. 그런데도 이 사람 이렇게까지 매정할 수 있나요? 2월 5일 12시 39분 지금 출발합니다. 계속 말해요. 끊지 말고. 아 바로 응대부터 이렇게. 오케이. 서은이가 없어졌어요. 하자마자 지금 출발합니다. 이렇게까지 매정할 수 있나요? 해놓고 가장 마지막으로 서원이가 놀이터에 있는 것을 확인한 거는 아직 아니네. 여기 중간에 대화가 뭐가 하나 빠졌나봐. 예비 소집일 불참자 명단. 열쇠를 사용해서 자물쇠를 풀까? 아 열쇠가 하나 완성이 됐구나. 이거 말고 열쇠를 사용해서 자물쇠를 풀까? 그 이후에 어떻게 지금까지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았죠? 이거 너무 궁금했어 저 질문이. 태그가 없어서 못 열어. 열쇠로 열면 뭐해. 태그가 없는데. 경찰서를 눌러서. 명호도 마찬가지로 잘 따르나요? 어머니로부터 연락받으셨나 보군요. 이거 해보자. 말씀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경찰서에 함께 오실 건가요?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땅을 아무리 오래 아무리 깊이 파도 사업은 흙냄새를 맡지 못한다고 했죠. 아픈 아이 옆에서 단 한 번도 손을 모으는 것조차 피했던 사람. 그래서 믿지를 못해요.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덕분에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다는 걸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생각에 그저 화만 낼 뿐이었어요. 그 사람 자수했다고요? 만약 정말로 그 사람이 데리고 간 거라면 양육비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작년 중순부터 몇 번 제게 하소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양육비 맞추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지금 아이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 줄 아느냐고.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그래도 당신 자식 아니냐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로 상황을 바꾸려고 하네요. 이게 뭔 소리니? 이거 엄마가 한 말인 거지? 서원이 엄마가? 일단 엄마로 보내고 사람 자수했다고요? 전화 쪽 좀 볼까? 예비 소집일에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던 거라고 동사무소 직원과 통화하셨다고요? 이야 빨리 내려가네. 따님과 같이 사시나요?
예비 소집일이요? 그때는 딸애가 뭘 했더라? 감기 기운이 좀 있다고 했었나? 네,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할머니신 것 같네요. 아, 이제 기억이 나네. 저도 날짜를 외고 있었던 터라 나중에 딸아이에게 잘 다녀왔느냐고 물었었거든요. 저는 뭐 같이 사는 건 아니고 근처에 살면서 종종 들르는 정도죠. 아무래도 걔 혼자 있다 보면 안으로 갉아먹는 시간이 많아질 테니까. 며칠 전에 마침 딸네에 들렀을 때였는데 동사무소에 전화가 오긴 했어요. 그분도 형사님과 같은 걸 묻길래 그래서 잘 있다고, 내 손녀 내 알아 키우니까 걱정 말라고 그 정도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형사님, 학교 안 간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추궁을 합니까? 학교 안 간 게 대수지. 야, 그리고 10명으로 늘었는데? 더 있어? 등장인물이? 야, 그럼 언니가 있겠네. 아닌데? 아닌데? 지금 이거 맞췄잖아. 아, 어쨌든 뭐 다른 인물이 더 있나 봐요. 오, 오, 예스, 베베. 이어졌다. 시간? 그 이후에 어떻게 지금까지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았죠? 어, 이거 이제 볼 수 있다. 정확히 108일이었습니다. 서원이가 우리 곁에서 함께 호흡했던 기간이요. 그날들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서원이를 품에 안고 체온을 나누고 볼을 맞댈 수 있었다면, 아니 그냥 울음소리라도 한번 제대로 들을 수 있었다면, 그랬다면 조금은 받아들이기 쉬웠을까요? 서원이 엄마 가슴에서는 여전히 주인도 없는 모유가 흐르고 있었어요. 서원이가 누웠던 자리에는 여전히 온기가 남아서, 그게요, 아무리 가만히 놔둬도 차가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 손으로 그러겠어요. 그러고 보면 역시 이름이 문제였던 거예요. 제가요, 서원이 이름을 잘못 지어서요. 항상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무소의 강인함을 얻으라고 그래서 지은 이름이었는데 결국 우소의 뿔처럼 혼자서 갔어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집안에 마음 먹지 않고 인연도 번뇌도 모두 끊고 말이에요. 이건 아빠가 했던 말이네. 뭐야 이거 왜 프사가 안 바뀌어? 설마 김강석이 인터뷰한 내용이야 이게? 야, 설마 아빠도 친아빠가 아니야? 야, 그리고 베스트 헬퍼 이거 좀 보자. 이게 신혜정 씨가 맞는 것 같은데. 안 되네? 좀 나중에 보고 전화 쪽 좀 다시 볼까? 전화도 저거 하나 남았네? 울음. 서원이 어머니와는 언제 헤어지신 거죠? 헤어진 건 벌써 5-6년 전이네요. 둘이 이혼했어? 참 잔인하죠. 방황하는 아내를 버린 남편이라니. 그렇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오히려 서로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일상을 이렇게 견뎌내며 살 순 없다고 그렇게 착각했죠. 저 스스로에게 그렇게 변명했어요. 서로를 바라볼 때 항상 그 눈동자 속에서 텅 빈 공간을 마주해야 하는 것이 괴로웠어요. 절대 다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잘 아니까. 때로 같이 울고 때로 서로에게 위로를 전하며 살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공허에 손을 뻗어 허우적대는 서로를 끊임없이 지켜보며 산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내가 받은 상처보다 내가 상처받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이 더 큰 상처라고 느껴졌던 어느 날,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상처를 마주하지 않고 피하는 것, 우리 사이에 놓인 기우틴을 닫아버리는 것. 좋아요. 그러면 서원이를 만나고 데려간 과정을 한번 설명해봐요. 서원이 아버지와는 마지막으로 언제 보셨나요? 통화는 가끔 하시나요? 교대 졸업하고 제대한 이후부터 계속 중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아내와 이혼하고 나서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학교를 그만두고 학원 강사나 과외 자리를 찾아다니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라는 게 일정치 않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요. 죄송합니다.
어? 이거 김강석인 것 같은데? 그 놀이터는 처음부터 혼자 있는 아이가 있으면 데려오겠다고 마음먹고 갔던 겁니다. 30분 넘게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한참을 여자아이 혼자서만 놀고 있길래 제가 그 아이에게 속이고 막상 데려오니까 겁이 덜컥 났어요. 당장 어떻게 부모에게 요구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끝을 낸 거예요. 무서워요. 그게 답니다. 고라쟁이! 일단 이거 연결은 시킬 수 있을 듯? 이거 김강석이 한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위로 올려서 연결이 안 되네? 야, 뭔가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아. 나는 아까 할머니 쪽에서 밑에 보면 아이고 형사님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절대로 서은이 애비 말 다 믿지 마세요. 지금 제가 경찰서로 가겠습니다. 애비가 말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시킨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이랬잖아. 그래서 나는 이게 최동건이 자백을 한 줄 알았어. 근데 정말로 김강석씨가 범인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걸로 봐서 경찰은 이미 김강석한테서 자수를 한번 받은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은이 어머니가 김강석이라고 범인을 지목한 것도 아니고 일단 지금 해결된 것들이 있어. 이걸 좀 볼게요. 서은이 모친의 생일 그걸 내가 어찌 증명서 있잖아. 동사무소 증명서. 아 맞네. 12월 25일 근데 무슨 내용인지는 모름. 영어 강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된 결정적 이유? 일이라는 게 일정치가 않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요. 이거 아니야? 아까 양육비 언급이 있었다고? 만약 정말로 그 사람이 데리고 간 거라면 양육비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님들 짱. 서은이는 지금 어디 있죠? 어? 이거 지금 열 수 있어? 질문을 모르는데 열 수 있어? 신혜정씨는 서원이를 몇 살 때부터 돌보고 있는 건가요? 혜정씨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서원이 4살 때 처음 만났습니다. 애들 엄마가 병마로 세상을 떠났을 때 앞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막막했는데요. 그때 저희 가족에게 힘이 되어줬던 사람이 바로 혜정씨입니다. 요즘은 육아보조인이라고 하죠. 그분 저희 아이들의 육아보조인입니다. 아내가 병원 생활을 시작한 이후부터 매일같이 방문해서 아이들 돌보는 일을 했죠. 아이들과도 금세 가까워졌고요. 혜정씨의 존재가 아이들의 엄마의 갑작스러운 부재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서원씨는 혜정씨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따르고 있기도 하고요. 참 감사한 사람입니다만 이런 일을 겪어보니 제가 혜정씨에게 너무 의지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가족은 아닌데 대화를 연결하려면 참을서부터 풀어야 돼. 영어도 마찬가지로 잘 따르나요? 받아들이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저희 아파트 단지 아래에 수변공원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수색이 있었으니 가보셨겠군요. 잔잔하게 흔들리는 능소버들이 꽤나 슬슬한 곳이죠. 지난해 명우, 혜정씨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면서 명우가 그 나무를 참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지를 바람에 맡겨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심지가 깊고 단단한 녀석이라고요. 이 아이에게는 하긴 어른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한 세계가 붕괴되는 것과 같은 경험이라고 하더라고요. 무너진 것들을 다시 쌓아올리는 과정에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래도 명우 나름의 방법으로 잘 극복해왔다고 믿습니다. 명호가 외출할 때면 항상 손에 쥐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일단 이건 아빠인 것 같고, 명호가 외출할 때면 항상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까 내가 의미심장하게 봤던 우산이네. 엄마가 죽었을 때가 비가 내렸었나 봐. 시간이 필요했다. 서원이는 지금 어디 있죠? 지금 그 아이의 가족과 같이 있습니다. 제가 저녁 먹인 후에 데려다 줬거든요. 처음에 아이와 만났던 곳이요. 놀이터 근처까지 가니까 아이가 집으로 가는 길을 알더라고요. 배를 누르고 대문 앞에서 부모가 나오길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저는 지금이라도 아이만 놔두고 달아날까 수백 번은 더 고민했어요. 제가 이렇게 한심한 놈입니다, 형사님. 아이를 납치했을 때부터 그걸 후회하는 지금까지도 일관되게 어리석죠. 그 아이 아버지라는 분이요. 그분이 대문 앞에서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 울기에 제가 뒤에서 무릎 꿇고 사죄를 드렸는데 그분이 오히려 거의 넘어지듯 제 앞에 바짝 엎드려서는 고맙다고, 무사히 데려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죄송합니다, 죄값 치르겠습니다, 제가 처벌받는다고 그 아이 가족분들께서 겪는 고통을 덜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평생 반성하고 살겠습니다. 어? 이거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데? 아이 죽은 게 아닌데? 이거 생각보다 지금 꼬였어. 뭔가 일단 이게 맨 밑에 있어야 돼. 오케이! 일단 이건 아빠 거? 아니 아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안 바뀌어. 푸사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다른 건 다 바뀌는데 이건 푸사가 안 바뀌어? 이게 말이 안 돼. 일단 좀 더 보자. 전화 통화. 서은이 아버지와는 마지막으로 언제 보셨나요? 통화는 가끔 하시나요? 서원이 애비는 왜요? 서원이 없어진 거랑 뭔 상관이 있다고. 서원 애비 우리랑 연 끊은 지 오래입니다. 애 그렇게 되고 나서 나가가지고는.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서원이가 어릴 때 많이 아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자식을 놔두고 딸 아이와 이혼하고 나갔으니까 괘씸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애를 몰래 데려가고 그런 일을 할 사람은 아니에요. 꽤나 의심하지 말고 별일 아니래도요. 이제 서원이는 괜찮은가요? 서원이의 생존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진술. 제가 저녁을 먹인 후에 데려다 줬거든요. 따봉! 이제 서원이는 괜찮은가요? 이제 서원이는 괜찮은가요? 이모네 집에 놀러 갔다 와서 좋았다고 하더군요. 어? 휠체어를 아버지가 타고 있는데? 아빠 보고 싶다고 하니까 다시 데려다 줬다고요. 미리 연락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찾고 계신 거 뻔히 알면서 저희 생각만 하고 있었네요. 그 사람이 3일 만에 서원이를 다시 데려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들릴 거라는 건 잘 알지만 저는 그저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수백 번 절을 하라고 해도 네 했을 겁니다. 서원이가 다친 곳 하나 없이 무사히 돌아왔으니까. 그거면 됐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서원이는 아픔이 많은 아이인데 그런 자식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준 제가 그저 한심하고 죄스러울 뿐입니다. 그 사람 자수했나요? 그럼 공원을 아빠랑 간 거야?
제가 따라 나설 때도 있습니다만 휠체어 접근이 곤란한 놀이터에 갈 때는 혜정씨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최근엔 계속 같은 놀이터를 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혜정씨가 같은 곳으로 가겠다고 아이들을 원한다면 다른 놀이터에 갔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돌아오는 길에 잠깐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문구점에 들렀다 오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이거 아빠네. 이거 아빠 대사고. 오케이. 지금 여기 뭐가 할 수 있네? 동건과 혜정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진술. 제가 혜정 씨에게 너무 의지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아니야? 특히 서원이는 혜정 씨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따르기도 했고요. 아, 육아 보조인. 그냥 단순한 육아 보조인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자물쇠 하나 풀고 이제 헬퍼 보조활동 증명 둘이 하나 지원센터가 따로 있네. 다른 인원이라기보다 보조활동 증명 신혜정 이용인 최동건 상계보조인은 9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위 이용인의 육아보조원으로 활동함을 증명합니다. 예비 소집일 불참자 명단 어? 그금 또 진화했어. 불참인원 총 4명 불참자 명단 서호준, 김범, 황인철, 김서원 김서원? 개명을 했어? 야 김광석이 아빠가 맞나 본데? 그러고 보니까 계속 그 성을 얘기를 안 했네. 아 이거 엄청 꼬아놨네. 이렇게 자수한 이유가 뭐예요? 서원이가 죽은 날짜. 그러니까 김강석이의 아이가 김서원이었는데 김서원이가 죽었고 그래서 김강석이가 최서원이를 납치했던 거군요. 맞냐? 생일 더하기 108일 게임이 건방지네? 나한테 지금 산수를 시켜. 나 너무 혼란스러워 갑자기. 이 게임이 갑자기 싫어질라 그래. 서원이가 죽은 날짜 7월 20일? 7월 20일이네. 오케이 그리고 여기 위에도 하나 더 있는데 5학년 아이에게 침묵은 너무도 무겁죠. 그럼에도 명호는 버티고 있었어요. 혜정의 생일 2월 6일
5학년 아이에게 침묵은 너무도 무겁죠. 그럼에도 명우는 버티고 있었어요. 그 납덩이를 덜어주고 싶어서 주변의 주민들, 행인들, 상인들,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쭙습니다. 화단 너머 먼 곳, 작은 틈새로나마 놀이터가 보이는 곳, 놀이터에 있는 명우는 쉽사리 알아차리기 힘든 곳. 그곳에서 아이들을 지키고 계셨더군요. 매번 놀이터에 가면 서원이 또래의 다른 아이 엄마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명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서원이는 저를 엄마라고 부르니까 쉽게 오해를 살만도 했죠. 그러니 명호가 저를 미워하는 것도 그 마음이 오죽할까 싶어서 전혀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몇 주 전이었나요? 명호가 가까이 오지 말라고 떨어지라고 했던 날 한참 주위를 할 일 없이 돌다가 발견한 장소예요. 거기 명호는 제가 함께 있는 것을 끔찍하게 생각할 테지만 그래도 전 엄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원영씨와 약속했으니까요. 지켜주겠다고.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몹쓸 짓을 해버렸네요. 정말 잠깐이었는데 계속 까치발을 들고 있기가 힘들어서 잠깐 시선을 놓쳤던 건데. 아 지금 정리가 안 돼. 얘 최서원 아빠 맞지? 얘가 최서원 엄마야? 최서원 엄마인데 서로 이혼했고 얘가 김서원의 아빠. 아 잠깐만. 아, 내가 썩을 것 같아. 아 뭐 좀 적고 싶다. 아 메모장을 키자. 메모장 모짱 모짱 메모장. 하, 자,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최동건 최서원의 아버지 서원이 어머니 최서원의 어머니 아직 모름 김강석 김서원의 아버지 김서원 108일 만에 죽음 김강석은 최서원을 납치했다가 최동건에게 돌려줌 신혜정 최동건 내의 육아 보조인 지금 보니까 지금 글을 읽으니까 최동건이랑 얘랑 지금 접점이 없어. 남 같아 지금. 최동건이 이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이혼한 사람이 얘라는 단서가 하나도 없어. 그냥 지금 거의 남남이야. 서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난 얘가 지금 정신병을 앓고 있나 이 생각 중이에요. 얘가 지금 계속 뭔가 서원이에 대한 뭔가 지금 이상한 게 있어. 서원이의 환상을 보나? 약간 이런 생각? 신혜정은 최서원과 사이가 좋음. 최명호와 사이가 안 좋음. 담벼락에서 몰래 보고 있던 장본인. 이렇게야. 만약에 최서원의 새엄마잖아? 그러면은 진짜 사이가 지독하게 안 좋은 거여도 신혜정을 최서원이 엄마라고 부르지는 않았을 것 같단 말이지. 그냥 엄마가 없었던 것 같은데? 엄마라고 부름. 최귀자 서원이의 할머니인데 지금 누구 서원인지 몰라. 내가 봤을 때는 높은 확률로 김서원 같거든? 그리고 얘 김서원의 엄마 맞는 것 같아. 얘 김서원이를 잃고 나서 정신병을 앓고 있고 할머니가 지금 봐봐 딸애가 뭐랬더라 감기 기운이 좀 있다고 했었는데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 이제 기억이 나네요. 저도 날짜를 외우고 있었던 터라 나중에 딸아이에게 잘 다녀왔느냐고 물었었거든요. 저는 뭐 같이 사는 건 아니고 근처에 살면서 종종 들르는 정도죠. 아무래도 걔 혼자 있다 보면 안으로 갉아먹는 시간이 많아질 테니까. 며칠 전에 마침 딸내 들렀을 때인데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오긴 했어요. 그분도 형사님과 같은 걸 묻길래 그래서 잘 있다고 내 손녀 내 알아 키우니까 걱정 말라고 그 정도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형사님 학교 안 간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추궁을 합니까? 정신병이 있는 걸 알아. 나 일단 정신병 트리로 갈게. 나중에 이거 다 바꿀 수도 있는데 난 지금 서원이 엄마가 약간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어 지금 병을. 그래서 이제 뭐 안본의
또 되니까 그냥 잘 키워라 약간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 같거든요. 그냥 엄마랑 말을 맞추고 있는 거 같거든. 서원이 애비는 왜요? 서원이 없어진 거랑 뭔 상관이 있다고. 서원 애비 우리랑 인연 끊은 지 오랩니다. 이렇게 되고 나가지고는 잠깐 그게 아니라 서원이가 어릴 때 많이 아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자식을 놔두고 딸아이와 이혼하고 나갔으니까. 아니 근데 이혼한 것까지 똑같아? 내가 봤을 때 지금 서원 애비는 김강석인데 얘네 둘이도 이혼했고 최동건이도 다른 여자와 이혼을 했어. 아 이혼이 아니라 사별이구나. 죄송해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멘트가 이혼했다가 김강석 쪽인 것 같은데? 서원이 어머니는 언제 헤어지신 거죠? 벌써 5, 6년 전이네요. 참 잔인하죠. 방황하는 아내를 버린 남편이라니. 그렇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오히려 서로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다. 이거 김강석 멘트. 아, 잠깐만. 야, 얘 김서원이의 어머니가 지금 확실하고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추측이 지금 너무 확실해졌어. 지금 갑자기 다 이어졌어요. 갑자기 이거 하나 들어가서 다 이어졌어. 자,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진도를 좀 나갈게요. 일단 서원이 모친이 태어난 날이 언젠지를 알아야 되는데 저분 생일에 관한 언급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찾아낸 기억 조각만으로는 유추가 불가능해 라네. 나중에 더 나오나 보다. 지금은 모르는 게 정상이고. 태그가 활성화가 돼 있는 게 거짓말. 거짓말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어때? 혜정에 대한 양가 감정이 느껴지는 명호의 진술. 진짜 많이 닮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명호는 뭐야? 명호는 서원이. 서원이 최서원이의 오빠인 것 같아. 최명호 최서원이의 오빠. 그지? 신혜정을 싫어함. 약속. 명호가 항상 손에 들고 다니는 물건. 이건 알지. 여기 있다. 맞네. 우산. 아 지금 태그가 너무 많아서 정리 좀 하자. 이거부터. 거짓말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어때? 명호의 거짓말이 오히려 이모와 서원이를 더 힘들게 만드는 나쁜 거짓말이라면? 왜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나쁜 거짓말이에요? 내가 말하면, 사실대로 말하면 이모가 꼭 나쁜 사람 같잖아요. 이모는 좋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나 때문인데 다 나 때문이에요. 이모가 신혜정을 말하는 것 같죠? 놀이터에 가지 않으셨더군요. 혜정이 서원이 실종 당시 실제 있었던 장소. 뭐지? 여기서 또 꼬이네? 잠깐만. 이모 말이 전부 맞다고 했지 거짓말은 하면 안 돼. 명호가 훔친 물건을 알 수 있는 진술? 명호가 뭔가를 훔쳤고 그거를 변호하기 위해서
신혜정이 거짓말을 했나봐요. 아직 모르겠는데? 좀 더 열어보자. 아드님도 보이지 않던가요? 서원이 오빠가 놀이터에 같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명호는 줄곧 옆에 있었지만 정작 서원이가 어디로 갔는지는 전혀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게 말이 되느냐고. 혹시나 사소한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까봐 명호를 너무 많이 다그쳐서 정작 서원이를 잃어버린 사람은 전데. 그래서 너무 미안해요. 서원이에게도 명호에게도 다 제 탓이니까. 명호에게는 질문하지 않으시면 안 될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 아빠고요. 그죠? 이제 직접적인 실종 사건에 대한 얘기는 최동건의 최서원 이야기라는 걸 지금 알았죠? 또 이렇게 이리저리 옮기다 보면 붙는 곳이 있지 않을까? 안 붙네? 놀이터. 혹시 서원이를 찾으러 놀이터에 갔을 때 이렇게 생긴 남자아이는 보지 못했어요? 근처에 문방구 하나 있는 놀이터 알아요? 며칠 전에 그 남자아이요. 그 놀이터에서 나와서 곧장 문방구에 들어갔던 걸로 기억해요. 서원이가 왜 저 남자애랑 같이 서 있었지? 라는 생각에 달려가는 뒷모습을 잠깐 바라봤거든요. 이거 아빠 대사가 아니네. 그런데 그날 일을 왜 물으시는 거죠? 걔가 서원이 실종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 이거 서원이 어머니 멘트인가? 그러니까 완전히 환각을 본 게 아니라 최서원이를 이 엄마가 김서원이라고 그렇게 투시해서 봤나 보다. 그지? 붙었다. 그지? 얘는 명호가 누군지 몰라. 어, 야, 내 추리가 지금 거의 100%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나 지금 너무 추리력이 막 끌어오르고 있는데 막. 붙었다. 붙었다. 점점 길어진다. 막 꼬리가 막 미친 듯이 늘어난다 지금. 큰일 났다. 히요? 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졌어요 지금. 일단 지금 굉장히 무난하게 지금 풀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수한 이유가 뭔가요? 딸아이에게 부끄러우니까 그렇겠지 뭐. 피해자 부모도 아직 김강석 씨를 신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민영 씨의 처벌을 대신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군요. 민영? 민영이가 누구야? 서은이 엄마? 서은이 엄마가 서은이의 실종 수사를 부탁드렸다더군요. 장모님으로부터 전해 들었을 때 다시 악화된 민영이의 상태 한편으론 묘하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혼 후에 그 사람 긴 시간 동안 치료받았다는 거는 들으셨죠? 서원이의 부재를 의심하는 날들이 점점 많아지던 시기에, 아니 오히려 그런 일을 겪은 뒤에 바로 상담을 신청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어야 했는데, 민영이가 호전되어 태어나던 날이 서원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묘를 찾아가 서원이를 만났는데 공분을 쓰다듬던 그 사람의 눈에서 더 이상 희망이 느껴지지 않더군요. 죽음을 받아들이질 못했네. 민영이의 인생은 서원이가 떠난 그날에 발이 묶여 끝없이 맴도는 시계바늘처럼 보였어요. 이 사람 결국 제 삶을 버렸나. 한치도 앞으로 나아갈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 그 황망한 얼굴을 보면서 호전되었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민영이가 다시 서원이를 찾아 나섰다는 말을 듣고는 안도감이 들었던 것이, 그래도 이젠 다시 살려고 하겠구나. 계속 발버둥 치다 보면 언젠가는 모래톱에 닿는 날이 있겠지 싶어서.
어쩌면 민영이도 그런 마음으로 실종신고를 한 건 아닐까. 서은이를 죽이는 것보다 서은이가 실종되어서라도 살 수 있게 하려고. 서은이의 출생신고서가 그랬던 것처럼 실종신고서가 다시 한번 서은이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닐까. 민영이도 그나마 잡고 버틸 수 있는 부표를 얻으려고 했던 건 아닐까. 멍청한 소리죠. 이런 멍청한 생각으로 저도 용기를 낸 겁니다. 그래서 멍청한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서은이 실종신고를 미제사건으로 만들어주시겠어요? 서은이가... 젠장 서은이가요. 어디선가 영원히 살 수 있게요. 그랬구만. 이게 맨 위에 있어야 돼 지금. 여기에서 지금 뭐가 하나, 이 사이사이에 뭐가 하나 없는 상태인 것 같고. 그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게 이거 같다. 지금 최동건의 멘트라고 생각했던 게 미제 사건으로 되게 해주세요 이 멘트네. 가자 가자 강서가. 너의 멘트를 내가 이어줄게. 이건 안 이어지네. 지금 아직 뭔가 대사가 안 나온 게 있나 보다. 자, 열쇠 사용하고. 명호가 말하기 싫으면 그래 기다릴게. 명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듯? 명호가 말할 준비가 되면 꼭 알려주겠다고 약속해주면 좋겠어. 난 이걸 아직도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 도대체. 혜정씨 잘못이 아닙니다. 명호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 신혜정씨 이 말씀을 안 드리고 갈 뻔했네요. 오늘의 생일이시죠. 축하드립니다. 이런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명호가 서원이 사탕을 사러 갔던 문구점에 다녀왔어요. 이것저것 구경하다 보니 이 작은 것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명호는 그날 알사탕과 함께 이 생일 축하 카드를 사갔어요. 주인 말로는 어떤 카드를 골라야 하나 한참을 고민하다가 꺼내갔다고 하네요. 찾았다. 여러 종류의 카드 중에 왜 하필 이 카드일까 궁금했는데 오늘 혜정씨를 만나고 의문이 풀렸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명호가 저를 미워한다고만 생각했어요. 엄마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 아닌데 명호가 오해하고 있다고. 어쩜 이리 더 어리석었을까요. 나 눈물 날 것 같아. 나 미치겠네 진짜. 명호가 너무 불쌍해. 서은이 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알사탕. 진술하셨던 내용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문구점 사장의 설명이 거짓임을 알 수 있는 진술. 명호 엄마는 죽었잖아. 아 이것 때문에. 야 진술이 거짓이 섞여 있어서 헷갈렸네. 최명호만 죽었잖아. 야 이거 안되겠다. 지금 이 퀴즈들이 내가 단서를 풀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안 풀고 계속 대화를 여니까 더 찾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 풀 수 있는 거 풀 수 있다고 나와 있는 퍼즐은 어떻게 해서든 풀어야 돼. 서원이 모친이 태어난 날. 서원이 생일이랑 같다고 하지 않았어요? 읽은 것 같아. 민영이가 호전되어 태어나던 날이 서원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사...
4월 3일! 나이스! 어머. 서은이를 죽은 민영씨의 딸로 착각해서 데려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을 때 민영이는 누군가가 딸아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겨우 찾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동네 여기저기에 있는 놀이터를 돌고 돌아 도착한 곳에서 남자아이가 아마도 그 아이의 오빠였겠죠. 그 아이에게 기다리라고 말하며 부르던 그 이름 서원아라고. 그 외에는 더 이상 들은 것은 없었지만 어떤 상황이었을지는 충분히 짐작이 갔습니다. 마치 집 근처에 마실 간 아이 마중 나간 어미처럼 그 아이를 자연스럽게 데리고 온 것 같았어요. 아이도 얼굴이 안온해서는 민영이에게 이모 이모 하면서. 그러니까 최서원이가 김서원이 엄마한테, 그러니까 민영이한테 이모라고 했구나.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로요. 바로 신고를 했어야 그게 맞는 건데 형사님 다녀간 그날에서야 겁이 덜컥 나서 손이 너무 떨려서 한참 걸려서 전화번호를 누르다 보니 서원이 애비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제가 서원이 애비에게 전화로 부탁했습니다. 민영이가 남의 아이를 데려온 것 같다고 부모 좀 찾아달라고. 어떻게든 내가 핑계를 대서 잠깐이라도 민영이를 따돌릴 테니까 제발 좀 도와달라고요. 야, 범인이 없었네. 그래. 아, 뭔가 이상했어. 내 딸 자식 비록 당장 운전치는 못해도 유괴범으로 살게 할 수는 없다고. 참 염치도 없지요. 정말 천벌 받을 일인 줄은 알면서도 오늘 죄 없는 서원 애비가 직접 여기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모든 걸 아무도 모르게 되돌려 놓을 수 있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네요. 내 자식 귀한 만큼 남의 자식 귀한 줄도 모르고. 아,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파지네. 진짜 너무 속상하네. 서원이 할머니가 납치를 지시한 방법을 알 수 있는 진술. 서원이 할머니가 납치를 지시한 방법을 알 수 있는 진술. 밖에 서원이가 있다. 서원이 할머니가 납치를 지시한 방법을 알 수 있는 진술. 아직 모르겠는데 이거. 명화가 훔친 물건을 알 수 있는 진술. 어? 이거 지금 못하는 건가? 놀이터에 가지 않으셨더군요. 혜정이 서원이 실종 당시에 실제 있었던 장소. 이거 복도라고? 이거? 혜정이 전화 받으러 복도에 가 있었어요. 여기는, 어, 찾았다. 서 있던 장소 자체는 놀이터에서 제법 거리가 있는 데다가 화단으로 분리되어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눈에는 잘 띄지 않는 공간이었지만 놀이터에 가지 않으셨군요. 그러니까 놀이터 밖에서 보고 있었다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 결국에는 그래도 놀이터 주변에 있었던 건 맞는데? 이게 뭔가 좀 애매하다 이거. 연결해보자. 놀이터에 가지 않으셨더군요. 아무리 명호의 죄책감이 걱정된다고 해도 잘못된 판단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명호에겐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는데 서원이가 사라진 건 절대 명호 탓이 아니라고. 저와 함께 있기 싫어한 명호 탓이 아니라 제대로 돌보지 않은 내 탓이니까. 그러니까 서원이 잃어버린 사람은 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아, 이해했어. 나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놀이터에 최서원이랑 최명호랑 얘 신혜정 이렇게 세 명이서 손을 잡고 룰루랄라 가야 정상인데, 그 신혜정이 최명호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을 해서
밖에서 보고 있었던 거야. 멀리 떨어져서 담벼락에서 그리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 까치발 들고. 그런데 최명호가 최서원이를 잠깐 놀이터에다가 두고 잠깐 자리를 비웠어. 그리고 신혜정은 이러고 보고 있다가 까치발 들고 있다가 발이 너무 아파서 아이고야 이러고 쉬고 있다가 다시 이러고 봤는데 없어! 서원이가 없어! 그렇게 된 거네. 문구점 사장의 설명이 거짓임을 알 수 있는 진술. 학용품을 사려고 했다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사탕을 훔쳤는데 그거 변호해 주려고 저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사탕 얘기를 어디서 봤지? 아니 텍스트가 너무 많아서 나 이건 뭐 찾겠어. 아 이거 경찰 멘트로 돼 있네. 이게 명호는 그날 알사탕과 함께 이 생일 축하 카드를 사갔어요. 근데 이거를 체크를 못하면은 도대체 뭔... 문구점 사장의 설명이 거짓임을 알 수 있는 진술이 도대체 뭐야? 좀 더 다른 것도 봅시다. 서원이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말해줄 수 있겠어? 저는 같이 놀다가 들어갈 땐 꼭 문방구에 가서 서원이랑 사탕을 샀거든. 아 지금 나오네 이씨. 근데 서원이가 요즘엔 계속 그걸 못 먹었어요. 이모가 이젠 우리랑 같이 놀러 안 가니까. 서은이한텐 꼼짝 말고 기다리라고 하고 얼른 뛰어서 문방구에 갔었어요. 계단만 올라가면 바로 위에요. 문방구랑 놀이터랑 울타리 하나만 넘으면 바로거든요. 진짜 금방이에요. 진짜 잠깐만 갔다 온 건데 뛰어갔다 왔는데 없었어요. 서은이가 내가 분명히 서은아하고 불렀거든요. 근데 서은이는 안 오고 이모만 왔어요. 내가 오니까 이모가 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이모가 옆에 없었던 거 말하지 말라고 절에서 본 원숭이처럼. 아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의 이모는 신혜정이 맞아요. 있다. 뭐였냐? 서은이한테 꼼짝 말고 기다리라고 하고 얼른 뛰어서 문방구에 갔어요. 이게 동생이랑 둘이서만 올 때도가 거짓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빨리 아무거나 연결해서 열어보자. 이거 아니고 아니, 뭐야? 멘트가 뭐야 이거? 태그 사탕 거짓말 시간. 진술하셨던 내용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찾아오신 것을 보니 이런 아직인가 보군요. 저도 평소 이 동네에서 못 보던 사람이 있었는지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딱히요.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사실 네 맞습니다. 명호가 그날 여기 다녀갔어요. 거짓말한 건 미안해요. 근데 애초에 거짓말한 멘트가 지금 안 열린 것 같은데 문방구 아저씨? 다녀가지 않았습니다라는 그런 멘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안 열린 것 같거든? 거짓말한 건 미안해요. 크게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명호는 그런 아이가 아닌데 괜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명호를 보시게 될까봐 걱정이 좀 됐거든요. 괜한 오지랖으로 거참 피해를 끼치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명호가 온 시각이 그러니까 3시 반이 조금 넘어서였을 거예요. 들어왔을 때야 뭐 평소와 다름이 없었죠. 조금 바빠 보이길래 이유를 물었더니 얼른 다시 가봐야 한다는 정도로만 말하더라고요. 익숙하게 사탕 한 봉지를 고르기에 서원이에게 줄 알사탕을 사러 온 게로구나 생각했죠. 서원이가 유독 그 사탕을 좋아하거든요. 왜 입에 넣으면 볼거리하는 아이처럼 한가득 들어차는 거 있잖아요. 분홍색 알사탕이요. 명호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참 차분한 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녀석이 그날은 이상하게 손에 사탕을 들고 한참을 우물쭈물 있는 거예요. 카드 진열대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요. 이내 계산대로 와서 사탕을 계산하고 나가긴 했는데 한 번도 저와 눈을 못 마주치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명호가 나간 뒤에 확인해봤죠. 그게 그러니까 카드 하나가 없어져 있었어요. 이놈 자식이 다음에 오면 어디 얌생이 뭐느냐고 따끔하게 혼을 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론 좀 안쓰러웠달까요.
저 아이가 카드 진열대 앞에서 고민했던 순간이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웃긴 게 이거 봐봐. 이미 단서가 포함된 기억 조각을 열어서 지금 답을 찾아볼까 해놓고 없는 때가 있어. 명호가 훔친 물건을 알 수 있는 진술은 이제 열렸죠. 아까도 풀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카드 하나가 없어져 있었어요. 이모 말이 전부 맞다고 했지 거짓말은 하면 안 돼. 거짓말. 이모가 말했어요. 진실은 선이 아니라 필요라고요.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랬어요. 나쁜 거짓말이 나쁜 거랬지.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항상 보고 있을 거랬어요. 돌아가신 뒤에도 저희를 지켜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하늘나라 같은 거 없잖아요. 서원이는 아직 엄마가 거짓말한 거라는 것도 몰라요. 바보같이. 엄마는 거짓말쟁이에요. 그럼 우리 엄마도 나쁜 사람이에요? 서원이 할머니가 납치를 지시한 방법을 알 수 있는 진술, 이것도 아직 난 모르는 것 같아. 이거 저거 한번 보자고. 자물쇠부터 풀어야 돼. 놀이터. 놀이터 주변에 서원이가 자주 가는 곳이 있나요? 혼자서 갈 만한 익숙한 공간이라던가. 이걸 지금 열고 있네? 서원이가 혼자서 길을 잃은 것 같습니까? 그냥 단순 실종이라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거 그냥 당신들 편의주의 아닙니까? 범죄인지 단순 실종인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한정된 자원을 투입할 지점도 시기도 달라지는 거 아니냔 말입니다. 지금 서원이는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데. 그런데 뭐? 혼자 어딜 갔냐고? 이런 느긋한 질문이나. 이거는 엄마가 아니라 아빠구만. 애초에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힌트를 좀 주네. 일러스트 나오면서. 그지? 이제 다시 내려서 하나씩 붙여보자. 서원이가 이 문구점에 자주 온다고 하던데요. 오늘 서원이네 가족 누구라도 방문하지 않았나요? 서원이 혼자 왔다거나. 오늘은 아니요. 서원이도 서원이 오빠도 오지 않았는데요. 저기 경찰이신 것 같은. 아, 야 지금 나왔네 이거. 경찰이신 것 같은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다른 분도 와서는 서원이를 찾던데 혹시 명호 엄마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거의 명호 혼자 오거나 서원이와 둘만 오는 날이 많아서. 명호 어렸을 때만 해도 명호 엄마가 늘 함께 왔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통 보이질 않네요. 잘 지내시는 거죠? 일단 이거 할아버지고. 할아버지도 참 착하시네. 이것 때문에 추리가 개꼬였지만. 자 이제 이거를 열고 거짓말. 명호 때문이 아니야. 명호 내 가족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내가 이모에게 놀이터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저 멀리 가라고. 놀이터는 나랑 서원이만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이모는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해서. 어? 부금이 더 추가가 됐네요. 놀이터에 다 같이 있으면 우리가 꼭 가족 같아 보이니까. 서원이가 이모를 엄마라고 부르는 거 하늘에서 다 보일 테니까. 나는 엄마가 보고 있다는 말은 안 믿는데. 그건 거짓말인 거 다 아는데. 그래도 그러면 엄마가 슬퍼할 것 같아서. 이모 잘못 아니에요. 내가 같이 다니기 싫다고 한 거예요. 아이고 이 녀석아.
명호는 지금 말이 일관적으로 지금 타임라인이 완전히 완성이 됐고, 이제 이거 열어봅시다. 우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명호는 학교에 갈 때도, 나들이 갈 때도, 어디든 외출을 할 때면 항상 우산을 손에 들고 다닙니다. 아내가 떠난 이후부터요. 아내가 병상에 있을 때 명호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엄마가 하늘나라에 먼저 가서 명호와 서원이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명호는 멀찍이 떨어져 앉아서는 아내에게 아무런 대거리도 하지 않았지만 아내의 말에 한숨만 쉬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건 세상에 없다고, 같이 살면서 땅에서 지켜줘야 할 것 아니냐고 그런 말을 삼키는 듯 보였죠. 그렇게 아내를 먼저 보낸 뒤 처음에는 눈치를 채지 못했는데 꽤 시간이 흐르고 나서 외출할 때마다 명호의 손에 우산이 들려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처음에 눈치를 못 채요. 우산 들고 다니면 엄청 눈에 띌 텐데. 그리고 아내가 명호에게 말했던 구체적인 약속의 내용도 기억이 나더군요. 명호야, 정말이야. 어떻게 하면 믿으려나? 그러면 앞으로는 비 오는 날 엄마가 명호를 데리러 갈 순 없을 테니까 명호가 우산을 깜빡한 날엔 비를 멈춰달라고 할게. 그럼 되겠지? 지금 다 열렸는데 이거를 해야 되네? 나 이거 모르는데. 서원이 할머니가 납치를 지시한 방법을 알 수 있는 진술. 아이들과 외출할 때는 저 혼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평소에는 오후에 전화 오는 일이 거의 없는데 예상치 못한 전화에 저도 당황했었나 봐요. 아, 이어졌다. 이게 위쪽이네. 뭐야, 이건 누구 대사야? 이거는 영호잖아. 네. 어? 이제 열쇠를 모았는데 열쇠를 모았은 게 이거 아직 모를 수도 있다. 이거 열어보자. 반성이 아니에요. 기만이죠. 서원이가 실종됐을 때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어느 방향으로 도주했는지, 이 중 단 하나의 질문에도 김광석 씨는 대답할 수 없을 거예요. 김광석 씨? 김광석씨가 유괴범이라는 자매. 어쩌면 그게 오히려 민영씨 스스로 속죄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거 아닐까요? 민영씨가 건강을 되찾은 뒤에 바로잡으려면 이미 너무 늦을 거예요. 그때 민영씨가 느낄 죄책감, 강석씨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장모님 되시는 분께서 옆방에 계세요. 이미 모든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의 마음이 사위를 위해 딸을 신고한 그분의 심정이 어떠할지 생각해보길 바래요. 지금까지 김광석 씨께서 양육비라는 이름으로 송민영 씨의 재활을 지원해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한 발짝만 물러서서 손잡아 주세요. 민영 씨가 치료 감호를 받게 된다면 꽤 긴 과정의 싸움이 될 겁니다. 함께 이겨내셔야죠. 나 이거 뭐 가면인 줄 알았는데 그냥 맨 얼굴이었구나. 강석 씨가 몰랐는데 엄청난 미남이었네. 형사님, 어쩌면 제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런 걸까요? 서원이 이름 말이에요. 제가 서원이 이름을 잘못 지어서. 그래서
이거 안 이어지네? 잠깐만, 지금 안 이어지는 것들이 많은데 대사를 잘못 배정해서 그런 걸지도 몰라. 그러니까 한번 좀 보자. 야, 이것도 아니네. 이거는 신혜정 씨인 것 같은데. 어, 이어진다. 풀었다. 이름에 대해서 자책하고 있는 거는 최동건이 아니라 김강석 쪽인데? 와, 미친. 최동건 쪽에 잘못된 게 너무 많았어. 이렇게 최동건 끝났고, 송민영은 지금 아직 안 열린 것 같... 아, 아니다. 이거 다 했고, 김강석. 얘는 아직 안 이어지네. 이 사이에 지금 뭔가가 빠져있네? 일단 정리는 대충 다 된 것 같은데요? 됐다. 이제 서원이 할머니가 납치를 지시한 방법을 알 수 있는 진술 이것만 하면 되는데. 어? 제가 서원이 애비에게 전화로 부탁했습니다. 민영이가 남의 아이를 데려온 것 같다고 부모 좀 찾아달라고. 이게 어떻게 지시를 한 거야 이게? 할머니가 납치를 지시했다는 거랑은 전혀 다르잖아 이게 내용이. 이러니까 내가 못 찾지. 좀 이상한데. 민영씨는 언제부터 서원이를 찾아 나섰던 겁니까?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된 건 역시 초등학교 취학 통지서 때문이었을 거예요. 작년 12월쯤 동사무소에서 우편물이 하나 날아왔는데 웬만한 것들은 제가 다 미리 뜯어보거든요. 혹시나 민영이가 보고 놀랄만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건 보니 제목에 취학 통지서라고. 제가 다 놀랐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거든요. 아니, 혼선이 있었네 이거. 아, 혼선이 아니라 사망신고를 안 했어?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 버젓이 소지비를 서원이 이름까지 새겨진 문서를 보고 있자니 나라도 미치지. 애미된 심적이 오죽했을까. 아니지. 아니야, 아닙니다. 미안해요. 최지은 년이 무슨 낯짝으로 넋두림.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치신없이 기암하니까 결국 민영이도 옆에 와서 그걸 읽게 된 거죠.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만면에 웃음이 가득해서는. 그 환한 표정 얼마만에 보는 거였는지. 애들 예비 소집일로 적혀있는 날짜가 12월 말이었어요. 그 전에 교복을 맞추러 가야 한다면서 절 체근하더라고요. 입학 전에 필수 예방접종도 맞춰야 하는데, 학용품도 사야 하는데, 성원이는 어딜 다니느라 이렇게 안 들어오느냐며. 그게 시작이었을 거예요. 동네에 있는 놀이터마다 돌아다니며 서원이를 찾아 나선 것이. 아, 이제 김서원 양의 실종이 미제 사건으로 남은 이유를 이해하나요? 아, 지금 벌써 다 끝났어? 근데 뭔가 이상한데? 왜 아직도 완벽하게 이어지지가 않는 거지? 내가 대사를 지금 잘못 파악한 게 있어? 이거 누구 멘트인지 몰라. 서원이가 아빠 없을 때, 저와 둘만 있을 때면 자주 하는 말인데 이제야 그 의미를 조금 알 것 같네요. 서원이는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서원이가 울면 주변 사람들... 이거 아빠네!
아닌데? 성원이가 아빠 없을 때 저와 둘만 있을 때면 자주 하는 말인데? 그러면은 신혜정 씨네. 이어졌다. 오케이. 다음에 가족 관계 증명서. 예비 소집일 불참자 명단. 이거 아니야? 저희 사무실. 사무실 여긴가? 아! 오! 그렇군요. 근데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었고. 그리고 형사님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할머니네! 아! 됐어 됐어. 다 이었다. 다 끝났다. 자, 한 번씩 읽어볼게요. 주변에 서원이가 자주 가는 곳이 있나요? 놀이터 주변에 서원이가 자주 가는 곳이 있나요? 혼자서 갈 만한 익숙한 공간이라든지. 서원이가 혼자서 길을 잃은 것 같습니까? 그냥 단순 실종이라고? 어쩌고 저쩌고 화냈죠? 젠장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여쭐게요. 오늘 서원이의 일정에 평소와는 다른 점이 있었나요? 아니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일엔 유치원, 주말에는 주로 가족이 다 함께 놀이터. 아파트 단지 안에 놀이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번갈아 갑니다. 제가 따라 나설 때도 있습니다만 휠체어 접근이 곤란한 놀이터에 갈 때는 혜정씨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러고 보면 최근에는 계속 같은 놀이터를 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혜정씨와 같은 곳으로 가겠다고 아이들이 원한다면. 다른 놀이터에 갔다라면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돌아오는 길에 잠깐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문구점에 들렀다 오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아폴로라고. 거기 사탕을 좋아합니다. 서원이가. 신혜정씨는 서원이를 몇 살 때부터 돌보고 있는 건가요? 혜정씨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서원이 4살 때쯤 처음 만났습니다. 애들 엄마가 병마로 세상을 떠났을 때 앞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막막했는데요. 그때 저희 가족에게 힘이 되어줬던 사람이 바로 혜정씨입니다. 요즘은 육아보조원이라고 하죠? 그분이 저희 아이들의 육아보조인입니다. 아내가 병원 생활을 시작한 이후부터 매일같이 방문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죠. 아이들과도 금세 가까워졌고요. 혜정씨의 존재가 아이들의 엄마의 갑작스러운 부재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서원이는 혜정씨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따르기도 하고요. 이런 일을 겪어보니 제가 혜정씨에게 너무 의지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가족은 아닌데. 명호도 마찬가지로 잘 따르나요? 저희 아파트 단지 아래에 수변공원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수색이 있었으니 가보셨겠군요. 지난해 명호 혜정씨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면서 명호가 그 나무를 참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속으로는 심지가 깊고 단단한 녀석이라고요. 하지만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한 세계가 붕괴되는 것과 같은 경험이라고 하더군요. 무너진 것들을 다시 쌓아 올리는 과정에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명호 나름의 방법으로 잘 극복해왔다고 믿습니다. 이제 서원이는 괜찮은가요? 이번에 집에 놀러갔다 와서 좋았다고 하더군요. 아빠 보고 싶다고 하니까 다시 데려다 줬다고요. 미리 연락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자고 계신 거 뻔히 알면서 저희 생각만 하고 있었네요. 그 사람이 3일 만에 서원이를 다시 데려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서원이는 아픔이 많은 아이인데 그런 자식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준 제가 그저 한심하고 죄스러울 뿐입니다. 그 사람 자수했나요? 안녕하세요. 서원이 어머니시죠? 저는 화명경찰서 전경경감입니다. 서원이를 잠깐 만나볼 수 있을까요? 어머,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미쳤던 거네. 서원이 어머님이. 애가 자고 있어서요. 밥대가 다 돼서 쌀안 치고 있었더니 이 녀석 TV 보다가 꼬박꼬박 졸고 있지 뭐예요. 잠깐 눕혔어요. 그런데 왜요? 취약 통지서 받으셨죠? 예비 소집일에 참석을 하지 않으셨다고 해서요. 미취학 아동 점검차 늘렀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가 워낙 흉흉하잖아요. 괜한 노파심 미련이 생각하시고. 동사무소에서 서원이 할머니와 통화는 했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직접 뵙고 여쭤보는 것이 낫겠다 싶었죠. 서원이는 잘 지내고 있는 거죠? 서원이야 당연히 잘 지내죠. 와, 이거 미쳤네. 경찰이 실질적인 최서원의 실종 사건은 훨씬 이전에 있었어.
최동건이 실종 신고로 전화를 한 거는 훨씬 더 전이었고 지금 송민영이 실종 신고를 한 게 최근이야. 최서원이의 그 위치는 파악이 됐어. 송민영 씨의 집으로. 근데 그걸 직접적으로 확인 안 하고 약간 둘러서 물어보고 있어요, 경찰이. 그래서 최대한 상처 입히지 않으려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김강석이가 할머니의 부탁을 받고 할머니가 이건 아니다, 이건 범죄다 이래서 제가 죄를 뒤집어 쓰겠습니다 하고 납치했어. 송민영이 데리고 있던 최서원이를 납치해서 다시 되돌려 놓은 거야, 최동건 씨의 품으로. 아, 그럼 경찰은 모르고 있었던 거네. 경찰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던 건데 김강석이가 해결을 했네. 아, 지금 스토리 파악하려고 전부 다 읽어보려고 했는데 글이 너무 많아서 일단 여기까지만 읽고 대충 파악이 됐으니까 넘어가자. 그래서 미제 사건으로 남겨둔 거구나. 할머니 수고 많았어요. 드디어 모든 전말을 기억하는군요. 서은이의 실종이 지금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이유도 이젠 이해할 수 있겠죠? 고맙습니다. 서은이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걸, 저를 스친 후에도 죽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 사건이 처음 접했을 때 많이 놀랐던 기억이 나요. 모두가 저마다의 이유로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누군가는 소중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또 다른 누군가는 소중한 사람과 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거짓말을 했어요. 심판자님도 그런가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 간직한 비밀 같은 것이 있나요? 네, 저도 있어요. 당신을 위한 비밀. 뭐? 열쇠를 사용해 자물쇠를 풀까? 내가 이거 스토리 정리하면서 얻은 열쇠가 두 개 있었는데 이거 그럼 의미 없는 거 아니야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필요하네? 야, 그러면은 대충 열쇠가 없는 상태로 이거를 진상을 파악하려고 했었다면 여기에서 열쇠가 부족해서 이거 못 열었겠네? 할머니, 그치? 아니 근데 이건 너무나도 유추하기가 쉬웠던 거 아니에요? 이건 거의 완전 초반 때부터 내가 파악했던 건데? 당신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던 비밀이었어요. 12년. 사건이 있은 뒤로, 제가 실종 수사팀장에서 퇴직한 뒤로 벌써 12년이 지났네요. 네? 퇴직 후에 5년 정도는 꽤나 바빴어요. 친분 있는 변호사의 소개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일을 맡게 돼서 늦가기로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기도 했고, 아니 사실 이건 제가 늦은 이유일 수도 없겠죠. 그보다 전 끝났다고 믿었으니까, 모두를 위한 방향으로. 잠시만요, 그게 무슨... 서원이 실종 사건에 대해 너무 오래 잊고 지냈어요. 민영씨가 허수아비처럼 하염없이 내 거짓말에 부박혀 있는 줄도, 12년처럼 길게 늘어진 하루를 살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로. 너무 늦었네요. 미안합니다.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 늙은이를 놀리나요? 김강석 씨는 오늘, 천경은 나예요. 인권위 앞에서 예정된 시위에 참석하느라 올 수가 없었어요. 야, 잠깐만. 그러면 이 사건을 맡았던 경찰이 아니라 얘가 그 미친 엄마였네? 그러네. 민영이 그 미친 엄마 본인이었네. 그 사람이 경찰이 됐었던 거네. 할머니가 되어서까지 계속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그 진실이 파악이 되면서 내 딸은 죽었구나, 이걸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과정인 거네요. 경찰에서 퇴직한 것도 나고 부끄러웠던 삶의 절망에, 민영씨 이미 형기가 한참 지났는데 죽으려던 것도. 송민영씨 이름이 바뀌었어. 송민영씨. 이곳에 올 때마다 송민영씨는 누군가 다른 인물이 되어 있었어요. 때로는 서은이가 되어 엄마를 찾아다니기도 했고,
오늘처럼 서원이 실종을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을 담아 경찰이 되어 있기도 했고요. 송민영 씨? 내가? 우린 오늘과 같은 대화를 벌써 여러 달 동안 이어가고 있어요. 민영 씨의 말처럼 민영 씨가 떠올린 기억들의 사실과 다른 부분은 없어요. 다만 사람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민영 씨가 아니라 저였다는 것만 다를 뿐. 오늘 찾아낸 기억에는 민영 씨의 경험과 내가 그동안 민영 씨에게 들려줬던 이야기들이 뒤섞여 있어요. 민영 씨는 기억의 조각들을 찾아서 대화의 화자와 시기를 결정했죠. 하지만 아직 청자가 누구였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야 할 때가 왔어요. 퍼즐판을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볼 수 있도록. 민영 씨, 우리 이제 그만 여기서 나가요. 나가서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 함께 가요. 아, 그러니까 납치범이 납치범으로 이제 판결이 나가지고 감옥에 있었던 거야? 내가 도와줄게요. 송민영 씨, 심판자님이 정말 나 전경 경감이라면 왜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이젠 경찰도 아닌데. 언젠가 제가 서원양에게 물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하는군요. 그때 서원양이 들려줬던 대답과 똑같은 답변을 해드릴게요. 서원이 실종 사건은 아직까지 미제로 남아있고. 아, 근데 아, 감옥은 아니네. 감옥일 수가 없지. 미제 사건이니까. 미제 사건은 끝내야 하니까. 그냥 그렇게 늙었던 것 같아요. 감옥이었던 건 아니고 그냥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제 미제 사건을 끝내러 이제 뭐 자수를 하러 가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야, 근데 이거 게임 진짜 독창적이다. 잘 만들었다. 중간중간에 좀 그 단서 찾는 거에 치명적인 버그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조금 방해 요소는 됐었는데, 뭐 난이도가 그렇게 높았던 것도 아니고, 일단 이 서술 방식이 나는 진짜 참신하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누르면 이렇게 탁 사라지는 거. 지금 보니까 진짜 내가 봤을 때, 그니까 마지막에 살짝 이해가 안 되던 부분이 있었는데, 민영 씨 있잖아. 초반에 망령으로서 경찰 모습으로 나왔잖아. 그래서 젊었을 때 경찰이었나? 이런 의문이 좀 들었었는데, 그냥 스토리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냥 경찰처럼 나왔던 것 같고, 과거에 경찰이었었던 적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경찰이 조사하는 것처럼, 신문하는 것처럼 연출하려고 경찰 옷을 입었던 거지. 김민영 씨는 아마 그냥 이대로 계속 딸을 찾으면서 늙어갔었던 것 같아.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열쇠 없는 엔딩도 있나요? 자, 자 이제 넘어가서 지금 열쇠가 없는 상태거든? 열쇠가 없는 상태야?
그래서 내가 경찰 체크하면 어떻게 돼? 중요 미제사건 수사경찰. 사실 사원이 실종 저희 중요 미제사건 수사팀에서 다룰만한 사건은 아니었어요. 선배님께서도 아시잖아요. 매년 아동 실종 신고만 2만 건이 넘는 게 현실이니까. 수많은 미제사건 목록 중에서 강력 범죄와 관련 없는 아동 한 명 실종 정도. 별 비중도 없죠. 그런데도 제가 이 사건에 관심이 생겼던 이유는 역시 이름 때문이었어요. 이름이 왜... 실종아동 김서원. 어, 이거 대사가 많이 다른데? 최서원. 최서원이 여기서 왜 나와? 무소서의 근본원. 저랑 같잖아요? 나이도 같고. 잠시만요, 심판자님. 네, 선배님. 제 명찰을 보세요. 저예요, 최서원. 선배님이 찾아준 실종아동이요. 와, 이거는 완전 다른 루트로 빠져버리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아까는 얘가 민영 씨로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아예 다른 사람이야. 얘! 얘 지금 다른 사람이야? 그냥 이러고 끝났네. 저예요, 최서원. 어허. 울지 마세요, 선배님. 정말인가요? 정말 서원 양인가요? 너무나 미안해요. 내가요, 내가 정말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아니에요, 선배님, 이러지 마세요. 저는 선배님께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내가 서원 양을 볼 면목이 없어요. 말했죠, 난 서원 양을 찾아주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선배님이라고 하는 게 막 직속 상사 뭐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같은 경찰이니까 선배님이라고 지칭을 하는 것 같고, 김강석이 미제 사건으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던 경찰이 얘야. 제발 이거 미제 사건으로 처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미제 사건으로 처리했던 경찰 본인이 지금 얘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금 최서원이가 다시 병원에 찾아온 건지, 지금 여기가 병원인지 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실상을 다시 듣고 싶어서 찾아온 건지 뭐 잘 모르겠어요. 왜 온 거야? 다 늙은 할머니한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서원이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내용 이제 기억하시잖아요. 이기요, 제가 그때 그분께서 진술하셨던 조서도 가지고 왔어요. 봐요. 전경경감이 실제로 다녀갔던 것이 바로 서원이를 돌려보낸 결정적인 계기였다고요. 그건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는 일이었을 뿐. 그것 그저 절차였어요. 선배님, 저도 직원이에요. 이제 잘 알죠. 그건 아무것도 지키지 않는 절차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배님은 혼자서 지켰잖아요. 형식적인 확인으로 끝내지 않고 경찰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주셨다고요. 바로 그게 제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서원이 실종사건 서류를 들고 다시 한 사람씩 수소문을 해서 만나고 다녔어요. 서원이네 가족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 오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혜정엄마까지. 오랜만에요. 재혼했네! 재혼했어! 최멋있갱이 아빠! 이모가 엄마가 됐네. 다들 하나같이 선배님이 회복하면 감사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아, 이름이 뭐야? 최동건! 신혜정이랑 결혼했네. 다들 하나같이 선배님이 회복하면 감사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병원에도 벌써 여러 번 들렀다니까요. 난요, 경찰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했어요. 비록 서원 양은 내게 고마웠다고 하지만 그래도.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해요. 제가 나중에 다시 선배님께 시간을 따로 마련해 드릴게요. 그땐 회한의 기회도, 과거에 선배님을 책망할 수 있는 여유도 다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선배님, 지금은 우리가 좀 바빠요. 선배님의 기억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우리 오늘의 대화가 처음은 아닌가 보군요. 아, 그냥 너무 늙어서 기억을 더듬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 사건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어졌었다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꺼내다 보니까 이제 좀 기억이 돌아오면서
이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막 추궁하려고 온 게 아니라 그냥 기억을 좀 떠올려봐요 이러면서 얘기 나누다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막 사과하고 괜찮다 반복하고. 그럼 서원 양도 다 알잖아요. 지금 내 머릿속엔 표백제가 파도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급한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탈색되기 전에 선배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저를 데려갔던, 그러니까 미제로 남은 서원이 실종 사건의 신고자인 송민영 씨 일이에요. 아, 뭐 부탁하려고 이 사건을 꺼냈나 본데? 송민영 씨. 민영 씨 그때 징역 1년이었나? 치료 감호발 명령을 받지 않았나요? 징역 1년을 받긴 했구나. 맞아요. 그분 형기는 이미 진작에 지났죠. 그런데 아직까지 치료 감호소에서 감금되어 있어요. 하, 아직도?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서원이 붙인 말로는 지금까지 약물 투여만 하고 있을 뿐 의사와 제대로 된 면담 한번 한 적이 없었다더라고요. 우리가 도와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아, 그분 도와주려고. 서원양은 이제 민영 씨를 용서한 건가요? 이건 용서의 차원이 아니에요. 지극히 사무적으로 접근해도 옳은 방향이 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죠. 서원이 실종 사건은 아직까지 미제로 남아있고 미제 사건은 끝내야 하니까. 야, 이거 둘 다 진엔딩인데? 둘 다 엔딩이 되게 합당하고 괜찮아.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열쇠 사용해서 얻은 엔딩이 진짜 엔딩 같네요. 근데 이것도 괜찮네. 근데 생각해보면 둘 다 엔딩이 이어지는 것 같아. 그치? 연결되는 엔딩 같은데, 진짜로? 그러니까 서은이가 경찰이 돼가지고 그 병원에 수감되어 있던 송민영이랑 마주하다가 결국에 송민영도 그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 그러면서 자신의 병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 그러니까 경찰 엔딩이 먼저고 그 다음에 골든키 엔딩으로 이어지는 것 같네요. 그죠? 게임 너무 잘 만들었다. 자, 미지의 사건은 끝내야 하니까 라는 텍스트 형식의 추리 게임 아주 재밌게 플레이해봤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정혁.